자, 이번에 할 게임은 에픽 배틀 시뮬레이터 2라는 게임이고요. 모바일로 할 수 있는 무료 게임입니다. 저는 앱플레이어라는 프로그램 통해서 모바일 게임을 PC로 돌리고 있고요.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하죠. 근데 보니까 이제 온라인도 가능한가 봐요. 레벨로 도전하는 게 있고 이렇게 만들어서 할 수 있는 것도 있네. 자, 이런 식으로 플레이 가능하군요. 아, 여기도 있네. 보병, 궁병, 기병. 이거는 헤비는 중장비라고 보면 되려나 그냥? 공성병기? 그리고 이제 스페셜 에픽 있네요. 에픽은 아직 막혀있군요. 이렇게 해서 테스트를 해서 먼저 시연을 해볼 수도 있나 보네요. 근데 총이 있냐? 총보다 센 게 있어? 야, 잠깐, 총이랑 얘네랑 붙는다고? 얘는 1200 해주자. 총이니까 상대가. 총보다 도끼 강하군요. 아유, 총보다 강한 도끼. 야, 이렇게 순살이네 그냥. 야, 별로 그냥 데미지도 안 들어가는 것 같은데? 강도가 나오나 봅니다. 기존에 있던 이제 전투 시뮬레이터는 이제 스팀 게임이 좀 있었고, 그런 게임들은 이제 막 우리 어린 친구들이 할라 그래도 이제 유료 게임이다 보니까 좀 어려움을 겪고 그랬는데, 이건 무료 모바일 게임이기 때문에 누구나 쉽게 한번쯤 즐겨볼 수 있을 것 같네요. 이런 류의 게임은 오래 안 하죠. 그냥 잠깐 해보고 갑자기 하긴 하는데. 아, 오늘 너무 몸이 좀 허야네요. 아, 오늘 좀 텐션이 좀 낮은 관계로 차분하게 가겠습니다. 한번 시작해보도록 하죠. 아, 이렇게 해서 뚫고 나가는 거네. 나한테 있는 돈은 이제 300원이고 광고료 보면 60원 추가되고 인구수도 3 추가된다. 적은 이제 9명의 주먹맨들 해볼까? 기병 같은 것도 되는데? 이거 한번 해보자. 아, 300원이라서 안 되는구나. 얘 한번 해보자. 엄청 세 보인다. 여기 능력치도 있네요. 얘가 체력이 생각보다 낮네. 데미지가 높네요. 그리고 인구수는 50을 먹는 거니? 아, 아니지. 잠깐, 이거 어떻게, 이거 50 이게 뭔데? 아, 이거 하나네? 저거 뭐야 그럼 저거는? 뭐 됐구요. 자, 한번 해보도록 하죠. 저렇게 하고 석궁병 둘 해줄게 뒤에다가. 고! 이게 뭔데? 아, 자폭병이야? 아, 그렇군요. 일단 깼으니까 됐어. 넥스트 레벨. 아, 창병과 창병이죠. 4명과 이제 주먹맨 5명. 아, 여기 나오네. 그냥 맨이야. 이번엔 550원 줬고 10명까지 가능하네요. 근데 나 얘로 하면 될 것 같은데 그냥? 얘 셀 것 같은데 생긴 게? 원래 건방이 세거든요 모든 게임이? 잘 싸운다 되게. 오래 싸운다? 역시 기승전 건방. 뜬금없네 씨. 자, 다음. 이번에는 건방 둘, 그리고 이제 쌍수 검사 셋, 그리고 이제 남자 6명. 야, 남자로 가니까 되게 좀 미묘하네. 한번 나 이제 기병 같은 거 써보고 싶은데. 곰 되게 세 보인다. 75네요 곰 둘이랑 곰을 보조해 줄 수 있는 남자들. 아, 도끼병사 좀 해보고 싶. 도끼병사 3명까지 가능하네. 하나 둘 셋 가자. 졸라 빨라. 도끼병사가 이제 딜러잖아. 야, 엄청 세네. 이런 식으로 진행되는 게임이네요. 좀 더 해보자. 재밌네요. 재밌습니다. 시뮬레이터류는 거를 게 없는 것 같아. 다 재밌어. 취향 차인가? 난 다 재밌는데? 쌍수가 빠르네. 창보다 데미지가, 창보다 이제 DPS가 훨씬 낮겠죠? 높겠죠? 1을 모르겠는데? 인구가 아니었단 말이야?
아무래도 인구처럼 보이는데 모양이 24. 어, 얘가 되게 세네 데미지가. 그러면은 방어력은 따로 분류가 안 돼 있네. 체력이 그냥 높네. 어, 그쵸. 방패를 들면 그냥 체력이 높아요. 그리고 이제 기병과 작아서 안 보이는데 누군가요? 좀 내려서 보면 안 될까? 이렇게 이렇게 하면 되니? 어, 이렇게. 이게 저기 제가 뭐죠? 원거리죠? 총 들고 있는 거 아니야? 총 들고 지금. 얘인가 본데. 그쵸? 100원짜리. 그럼 어떻게 해야 되나? 얘는 이제 머스킷인 거 아니야? 관통력이 셀 것 같으니까 기동력이 있는 애들로 하면 되려나? 이렇게? 얘 한번 써보자. 데미지는 되게 높게 써있는데? 그렇지, 돈이 없어. 60원짜리 없냐? 창병이 60원이구나. 가자! 야, 금방 녹네. 야야야, 그렇게 끌리면 안 되지! 어, 야야야. 어디 가세요? 렌즈 차징하잖아. 아, 되게 제일 높여야 되는구나. 어, 이렇게 썰 줄 몰랐네. 그냥 붙어 썰 줄 알았는데. 도망다녀. 어, 모른다 이거. 하나 맞았어? 몰라? 그렇지, 이겼지. 붙으면 순식간이야. 야, 원거리 너무 약한 거 아니야? 되게 전략적이다 게임이. 뭔데 이렇게 화려하냐? 이게 헌드레드인가? 사실 다른 게임 하려다가 서버 점검 중이어서 못했거든요, 별무소로. 아, 맞다. 이제 네이버 TV에도 별무소가 올라갈 예정입니다. 이번 편부터 올라갈 거고요. 별무소는 이제 별점 높은 모바일 게임 소개 영상에 포함되는 영상들이에요. 네이버 TV는 이번 편부터 올라가지만 유튜브 도박게임 채널에는 수백 개의 이제 소개 게임들이 있기 때문에 한번 들려서 이용하시면은 시간 때우기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아처의 이제 방패병 아주 전형적인 조합 아닙니까? 기병으로 밀어버리면은 근데 아까 그 말만 탄 기병이 얘인가? 낙타잖아. 얘가 체력이 훨씬 높네? 얘는 데미지가 좀 낮아. 속도가 느리고. 아, 얘가 속도가 더 빠르구나. 얘네로 밀 수 있냐? 방패는 또 이제 막힐라나? 궁병을 먼저 좀 때려야 될 것 같아. 그리고 얘 한번 써보자. 코끼리 고! 아, 말이 마갑이 없네. 좀 들어가면은. 아, 어디 가냐? 어디 가세요? 어디 가세요? 아, 당연히 부딪힐 줄 알았지? 야, 근데 꽤 됐다 쓰다. 체력을 못 봤는데. 야, 엄청 귀엽게 생겼네. 졸라 강해. 코끼리 짱이야. 야, 직업 밸런스 좀, 아 이거 좀 밸런스 안 맞는 것 같은데. 가성비 너무 좋은데? 코끼리? 코끼리가 혼자 다 이겼는데? 넥스트 레벨. 어, 되게 재밌네. 이거 다이아 주는 걸로 에픽 푸는 건가 봐요. 그쵸? 700 이런 거? 와, 로마 병사다. 너무 땡긴다 얘는. 야, 게틀린 거는 뭐야? 오, 다크나이트 같은 것도 있어. 나 영웅을 그 스페셜을 좀 써볼래. 스페셜 이제 950이나 되기 때문에 스페셜 쓸 수 있지. 궁병이 6명이고 얘는, 어, 잠깐만요. 한번 보자. 와, 900이었어? 엄청 엄청났구만. 안 죽을만 했네. 얘랑 같네. 비슷하네. 코끼리가 너무 센 거 아니냐? 아, 데미지가 많이 났구나. 어, 얘가 더 좋은 거 같아. 근데 느리다. 저 코끼리의 절반 속도예요. 코끼리가 별로 안 빨랐던 것 같은데. 어, 얘는 뭐가 이렇게 데미지 체력이 낮냐? 원거리인가? 자폭. 자폭을 한번 때려주고 코끼리로 정의 구현 가자. 코끼리 너무 마음에 들어. 코끼리로 정의 구현 가자. 자폭 속도가 어떻게 됐지? 22야? 어, 빠르네. 어, 코끼리보다 빠르네요. 그리고 건방으로 무난하게 뒷마무리 하도록 하죠. 가자. 보여줘라 자폭을. 아, 야, 뭐야. 하지만 코끼리라면
야, 난 죽어도 서질 줄 알았는데 아니네. 오, 야, 궁수가 좀 세다. 아, 그리고 저렇게 돼 있으니까 한 마리밖에 안 맞아. 아, 저것도 또 전략적으로. 난 한 네 마리씩 날아갈 줄 알았는데. 오케이. 맞고 해주세요. 아, 그냥 근거리에서 다 때려부를 걸 그랬어. 해수해주고요. 해수. 나도 원거리 하긴 좀 그렇고, 창병이나 얘네 하는 게 나을 것 같은데. 근데 얘네만 빨리 쳐내버리면은 딱히 뒤는 상관없을 것 같거든요. 얘네 9마리 하는 게 더 셀 것 같긴 한데. 자, 좀 보자고요. 방패병이 체력이 진짜 많다. 데미지 나죠. 이런 거 한번 써보고 싶어. 야, 가성비적으로 보면 얘가 제일 센 것 같은데. 데미지가 너무 센데? 200원밖에 안 하는데? 뭔가 좀 약간 좀 센 놈이 있는 것 같은데? 과하게? 나 이런 거 좋아하는데 잘 됐어. 재밌어. 땅숲 뒤에 가. 아, 창병을 뒤로 한 텀 뺐어야 되는데. 됐어. 잘 맞네. 75. 데미 75야. 그리고 되게 단순하게 지정이 돼 있어서 능력을 보는 게 되게 편하네요. 야, 우리 곰들 너무 강한데? 백곰이야, 백곰. 아, 평가 써달라고? 뭔지도 모르고 그냥 클릭해버렸네. 다음에 쓰겠습니다. 넥스트 레벨. 거인도 있네? 거인은 어딨어? 얘가 거인이야? 얘가 거인이구나. 나도 거인 할래, 그러면. 그 상대는 이제 쌍수 검사가 좀 많네요. 그리고 뒤에 머스켓병 하나. 쌍수 병사 스펙이 어떻게 되죠? 200. 궁병 데미지가 어떻게 돼? 74. 0.16? 74. 잠깐만. 또 별로 안 좋은 것 같다, 아무리 생각해도. 사거리 아니야, 이게? 사거리겠지? 0.8에 15. 1.1에 12. 쟤네 체력이 200이잖아 75에 20. 잠깐만. 일단은 이거는 약간 이제 이런 식으로 냄만 해. 그리고 방패병을 좀 써보자 한번. 150원 너무 애매하다. 좀 더 줄어. 근데 거인이 강력일 것 같아. 조금 애매하죠? 이렇게 하죠. 원거를 좀 써보고 싶어. 원거리 데미지가 너무 나죠? 원거리 효율이 조금 많이 안 좋네. 야, 거인 좀 처리해봐. 사거리 때문에 못 쏘나 보네요? 아니군요. 야, 뭐야! 보니까 진짜 게임 많다. 광고를 안 보시게 돼서 몰랐는데, 진짜 게임들이 많이 나왔군요. 다음은 뭐야? 아, 잠깐만. 아주 살짝만 누르면 난리야. 기병으로 제압하면 되는 거 아니야? 저거 모르겠어. 처음 보는 거라서. 속도 되게 빨라, 이거. 빠르고 강해. 내 생각 얘네면 충분해. 가자! 오우야. 저렇게 쎘냐? 야, 잠깐, 저렇게 쎄? 대포? 한 방이야! 오우야. 야, 대포 먼저 쏘드려! 빗 맞을 수도 있어. 야, 왜 이렇게 튼튼하냐? 야, 너무하네. 잠깐만. 대포 저렇게 쎄? 데미지 300이네? 와, 어썸하네. 야, 그 데미지가 300인데 한 방에 죽는다고? 600인데? 왜? 너무하네. 좀 심하네, 얘네. 저 100이라 그랬지? 그냥 사이드 앤넬부터 제거를 하죠. 한 방에 죽어버리면 의미가 없지.
얘넌통과해버리니까내가붙어싸우는애가좋은데양쪽에대포를제거하도록보내주고요지형은뭐어떻게해야겠어저걸부셔야되는데어차피이거한방이면은원거리하는게낫지않을까 DPS 생각하면은먹이제거해버려그렇지이겼다사람없는사람없어이거 아있네아그래도이겼죠아이렇게제거하는거구나확실히상성있네가위바위보싸움이네소리가왜이렇게큰거같지아왜이렇게크냐아이게임보다3배는커그렇지확장선이죠넥스트아기병과방패병의조합기병은약간이제공격을하고통과해나가는습성이있었죠이거는내가이제공성병기를내가쓸차례다그쵸대포가되게좋더라고요보기와다르게이대포가맞나300원어치의대포를투자를했고요내생각에얘네다달려든다고해도얘까지해서얘가100데미지가바뀔것진않다전을세워두면은어떻게해야될까아모르겠다자얘는그렇게차이안나어이게뭐이게뭔지모르겠어나는되게가성비좋은것같은데얘네곰도괜찮을것같은데곰을하나놓자곰이센트네은근히싸워봐어디다가쏜거니어근접일단은발랐고요아야근데기병을못맞추네얘가아정면에서맞춰서한두마리보낼줄알았거든요뭉칠때그딴거없어없어그런거 그딴거없어야정면지금아수준기병은아예상대를못하네아왜내가적일때는잘맞췄던것같은데야근데도끼봉되게세다체력도높고데미지세가성비가되게좋아요80원인데아물론이제이렇게막싸움할때는센것같고병과를나눠놓으면은방패병이나궁병효율이더좋은것같긴한데그래도좋은게좋은거지뭐그렇지궁병이약간원거리에서달려오는동안쏘는것도있어서되게괜찮은것같다붙으면은한방이긴한데40이야 40, 20이야얘는또40이네골 웃기고있네궁병은체력이필요가없어어이번에새로운게나왔네요에픽이나왔습니다에픽을해방하고싶습니다10라운드부터해방이되는구나데미지 0.3 에 100쓸날이올까먼거리거리는끝내주는데적들이지금창병과에픽이잖아창병이이제250에창병도되게가성비가좋네이번가성비가더좋은것같은데생각해보니까 스피어장난아닌데아얘능력도안보여이거너무한거아닙니까나도상대를해야되는데시사하네요얼마나센지궁금하다이거는내가이제무난하게조합으로가겠습니다내생각에이렇게가성비좋게나왔을것같진않은데M56으로가야지5마리정도면충분할것같아화력은원거리는근거리를더두텁게해주는게나을것같거든요후열합류를하자곰하나를합류시키고그리고좀뭔가센걸써보고싶어아마막싸움하지않을까이거는뭐야얼마야 0.935 세네데미지엄청세네얘는약간이제그냥궁병정도로생각하고쓰면되겠다아자폭병사있잖아생각해보니까아자폭병사가힘을못쓸것같아왠지쏘기전에죽을것같아이것도이제한번써보고요
탱을 더 써주세요. 자 해보죠. 원거리가 되게 많네요. 근데 방어력이 워낙 이제 높다 보니까 얘네가 가끔은 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 야 왜 이렇게 세냐? 그렇지. 야 역시 총이야. 광고 나오다 씹힌 것 같거든요? 사라져. 다음 레벨 드디어 나도 이제 에픽을 쓸 수가 있나 보네요. 아니야. 아 이거 해방해야 돼 이렇게? 아 내가 지금 금액이 안 되나봐. 자 그러면 이거 많이 해야 되네. 좀 1500원으로 이거 다 상대하라고? 방패병에 공성병기 이거는 기병을 보내서 방패병을 좀 어그를 끌어서 이탈 시켜준 상태에서 전투를 하는 게 낫겠네요. 기병을 두 마리만 뽑겠습니다. 세 마리 해야겠다. 안 될 것 같다. 기병 체력이 얼마야? 250. 네 마리 해야겠는데? 위험하네 좀. 여기다 하지 말고 여기다 해. 그리고 어그를 가져가고 후열 합류 병사들로 제압을 해야죠. 16 괜찮은 것 같은데 나는? 조금만 떨어져서 나와봐. 여기쯤에. 그리고 어떻게 해야 될까? 영웅을 한번 써보고 싶어. 600원이나 있는데 너 한번 나가볼래? 뭐야? 저게 뭐야? 아 이거 버틸 수 있냐 근데 공성 데미지? 써보자. 와 거리가 엄청난가 보다 저 꼴을 보니까. 뭐야 우리 편 됐어! 잠깐만요. 우리 기병들은 그렇지! 와 이거 마법사의 탑 되게 으썸하네. 야 법사 탑 잠깐만 저건 깨야돼. 이건 깨야돼. 백이야 그렇지. 끝났죠? 야 뭐야? 왜 우리 편 됐어? 개신기하네. 아 우리 편이 된게 아니라 우리 편이 하나 있었지? 아 바본가? 아 넣어놨었지 까먹었어. 아 말에 겹쳐지면서 이미 사라진 줄 알았어. 아 그럴 수도 있죠 뭐. 얘도 계속 몰랐던 것보다 낫잖아? 창병, 기병, 대포병. 굳이 얘기하자면 기병이 좀 많이 까다롭네요 제압을 하니까. 아니 뒤에다가 배치를 하면 되지 않을까? 뒤에다 배치를 해서 기병을 먼저 끊어먹고 아 근데 그럼 대포병이 문제네. 거리가 기니까. 마탑 잘 못 맞출 것 같아. 대포가 터져서 병사가 죽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자폭 여기다 두고. 아 근데 자폭병이 자폭하기 전에 기병이 지나갈 것 같아. 그게 너무 무서워. 얘네 센 거 맞아? 나 모르겠는데. 얘가 너무 마음에 들어. 방패병이 그다지 소용이 없을 것 같아. 대포 맞으면 죽을 것 같아. 아니면 가성비로 가? 얘네로만 어떻게 몸을 대게 하고 앞에 나오는 애들을 원거리로 제압을 합시다. 이렇게 스페셜 마탑. 마탑이 한번 받아주지 않을까? 쓰면은 마탑 뭔가 나 마음에 드는데 디자인적으로. 여기다가 고! 일로 오네? 오 야 저런 것도 있어? 오 야 마탑 장난 아닌데? 이미 이긴 거 아니냐 이제? 템포 두 개인데 한 방에 다 쓸리겠어? 야, 마탑 장난 아닌데? 체력도 400이나 돼. 되게 세다 DPS. 괜찮네 저거.
넥스트. 아, 방패, 도끼, 쌍수. 좀비들 있네요. 어, 그리고 이제 이쪽에 원거리가 있습니다. 되게 특이하네요. 어, 이거는 힘으로 한번 상대를 해보자. 힘으로다가 힘과 가성비 별로 안 쎄. 보기와 다르게 데미지는 센 것 같은데 곰 가성비가 너무 좋아. 어, 곰 가성비 너무 좋아. 완전 곰 사랑이야. 그리고 약간 남는 거는 이제 너희가 몸을 대도록 해. 데미지는 그래도 50이니까 너무 떨어져 있다. 오, 야, 완전 스플래시 봐. 되냐? 야, 노래 웅장한 값어치를 한다. 야, 잘 버틴다. 방패병 진짜 세다. 무식하게 때리는데. 어, 700원 넘었어. 에픽 가능? 해방해주세요. 700원 됐어요. 아, 이거 만 원이야? 아, 이건 늑대병사구나. 어, 얘 간지나는 것 봐. 드래곤이 좀, 어, 야, 이거 폴아웃 아니야? 헤비야 뭐. 어, 사무라이. 난 얘가 갖고 싶은데. 700은 사용 금액인가봐. 너무 싸다 했어. 필요 없어. 너무 셀 것 같아. 노잼돼. 그리고 이미 가성비적으로 쟤네가 아니어도 될 것 같아. 능력치라도 보이던가. 머스켓이 좀 많이 거슬리네. 공성조합을 하자. 저런 것까지 필요 없을 것 같아. 머스켓 데미지가 꽤 세던데. 공성 4개. 머스켓 데미지 몇이지? 74야 나름 버틸만하네. 또 얘 두 개인 게 더 튼튼하잖아 사실상. 그쵸? 이렇게 하자. 니가 다 받아줘 정면에서. 야, 이거 안 쏘네. 거리가 좀 있네. 잠깐만. 잠깐만. 야, 아, 너무하네 진짜. 거리가 좀 있구나. 얘부터 쏠 것 같아. 그럼 여기서 이제 방패를 두자. 이제 그냥 방패를 두는 게 낫지 않나? 아, 좀 너무 벌어지게 되네. 어이구. 딱 이쁘게 쏜다, 야. 와, 너무 녹는 거 아니냐? 어, 하지만 대포라면. 아, 대포가 더 길겠지. 야, 대포야, 머스켓에서 길면 어떡하냐? 너무 많은 거 아니냐? 아, 이거 좀 심했네 게임이. 어, 저렇게 길단 말이야? 전 예상 못했는데 50이네? 어, 50이야? 30이고? 와, 이거 2분을 가금해야겠다. 안되겠다. 딱 돼. 그리고 너희가 이렇게 많이 필요 없어 내 생각에는. 방패병이 있는 건 좋아. 근데 저렇게는 필요가 없어. 요렇게, 요렇게. 여기 셋은 있어야겠지? 보병존을 부치려면은. 머스켓을 쓰겠다. 가자. 오, 언제 던질 거야? 오, 야, 저 맞고도 버틴단 말이야? 어서 만드. 어, 야, 살아갔다 방패병들. 데미지 엄청 세다. 머스켓 꽤 괜찮구나.
나 너 몇 시에 써? 아, 사거리가 되게 좋네. 아, 다음 게임. 방패병에 둘러싸여 있는 대포를 제거해라. 이거는 전형적으로 이제 기병을 보내서 대포를 좀 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걸로 한번 해볼까? 이것도 지나가는 거 아니야? 저 정도를 이렇게 열심히 상대를 해야 되나? 이거 그냥 머스켓 해도 될 것 같은데? 어그로만 살짝 비껴내게 해서 이것만 제거하면 머스켓도 다 그건 아니다. 그건 아닌 것 같고. 다섯 개. 그리고 이제 방패병들 애들이 열심히 일해줘야 되네. 방패병 가성비가 방어로는 괜찮은데 근접은 별로 안 좋은데 다 값어치를 하네. 야 근데 총병이 다 사라져버림. 어그를 잘 못 끌었어. 어그를 잘 못 끌었어. 야 세 병밖에 안 남았어. 이거 너무한 거 아니냐? 장전하지 말고 쏴. 그냥 총이라도 던져. 그렇지. 대포를 제거하면 된다고. 그렇지. 이겼다. 안 지지. 기병 어그로가 있는데. 기병아! 너무하네. 야! 이건 아니잖아. 야 옆으로 싹 지나가기만 해서도 그냥 어글 끌고 다 잡아먹는 건데. 아 초반에 너무 세게 맞았어. 이건 좀 아니었어. 이렇게 할 바에는 그냥 근거리로 가는 게 나을 것 같아. 아 내가 가성비 좋다고 인정한 창병. 창병 되게 좋은 것 같은데 나는? 분산해서 싸우자 우리. 내 생각에는 곰까지도 필요 없어. 여기까지 안 되냐? 안 되면 안 된다고 진작 나올 것이지만. 어, 장비 60원 되잖아요. 아 비열하네 이거. 어때? 아 그냥 딱으로는 안 떨어지나 봐. 아 인구가 안 되는군요. 아, 죄송. 이날 못이라. 곰 나와. 가자! 어 별로 안 달았어. 어 곰이 제발 어그로 낙타가 어그로. 아 야 낙타 보면서 곰 쏘는 거 뭔데. 어 이렇게 싸우면 이긴다? 어, 이긴다? 어 참고 가성비 좋죠? 한 방에 안 녹으면 돼. 어 이겼죠? 이거지 가성비야. 방패병으로 창병을 이기려 그래. 그렇지. 어딨어? 세 명? 아, 빨리 부시자. 낙타 은근히 좋다. 튼튼해. 400이야 400. 기병이었으면 죽었을 수도 있어. 통과 못하고. 근데 낙타는 궁병이 있어도 어느 정도 통과해서 가겠는데. 아, 깜짝이야 뭐야 씨. 어, 개 깜짝 놀랐네 씨. 아 개 깜짝 놀랐네 진짜. 어 말을 안 했지 개 깜짝 놀랐어 나. 아 이제 개 깜짝 놀랐어 진짜. 머스켓으로 정의 구현한다. 중거리는 없냐? 스페셜. 너가 힘쓸 때가 온 것 같다. 아니야 너, 너, 아, 너 빠르니까 괜찮겠지? 어, 이 정도? 이 정도? 그리고 어, 자폭맨이 다 해줄 것 같아. 그리고 난이도가 되게 어, 쉽다. 어, 그렇게 어렵게 안 짜놨어. 어려우면 사람들 짜증낼까봐 눈치를 좀 봤나봐. 후속으로 곰쿤을 주겠습니다. 어, 야 그렇게 터지면 안 돼. 야 그렇게 터지면 안 돼. 야. 근데 짜자리는 다 제거했어. 아 이거 이겼죠? 어, 얘 되게 멋있게 생겼다. 근데 그냥 거인이랑 약간 다른데? 레벨이 올라가서 그런가 봐. 오다 죽죠? 머스켓도 있는데 뭐.
머스켓 일 안 한 것 같다. 다음 방패병과 창병과 건방병 그리고 궁수와 머스켓. 아 이거 좀 불편한데? 머스켓이 불편해. 머스켓이 불편해. 이렇게까지 멀면은 포탑을 세우자. 그래. 아 근데 포탑 세워도 너무 거리가 좀 그런데. 어 얘가 100이야? 얘는 500이야? 아니 80이구나. 80이구나. 500이네. 이걸로 가자. 너는 왜 여기 있는 거야? 얘는 뭐야? 쟤는 왜 여기 있어? 80이면 여기서부터 해도 다 밥값하지 않을까? 그리고 가성비 좋은 곤병이 좀 필요할 것 같기도 하고. 아니면 창병? 됐어. 이러면 될 것 같아. 순차적으로 부딪히니까. 쏜 거 맞니? 뭐 좀 느낌이 쎄한데? 쟤네가 쏠라고 오면은 그때. 아 야 너무 느리다 근데. 뭐야? 야 뭐야? 아 왜 이렇게 느려? 야 한 번 잘못 샀어. 풀썩? 야 너무 못 맞춘다 야 인간적으로. 한 발 맞췄냐? 세 발 샀는데. 무슨 게임 하고 계신가요? 깜짝이야. 이 게임 진짜 핵. 왜 이렇게 소리가 크냐 광고는? 좀 적당히 크게 해야지. 이거 탱이 좀 딸리는데? 얘네가 너무 약하다. 어 쟤네는 밥값을 못한다. 50짜리는 필요한 것 같아. 머스켓을 생각하면은. 아 이걸로 할까? 이거 괜찮을 것 같은데? 좀 가깝게 해야지 그러면. 아예 가깝게 해야지. 어차피 머스켓 저기 안 닿을 거 아니야. 이렇게 하고 데프도 해. 야 뭐하냐? 어 빨라 나름 빨라. 보병 조금만 살면 돼. 한 템포만 맞아주면 돼. 어 그딴 거 없어. 전멸. 아씨. 어 야 모른다. 아 야, 안다. 야 머스켓 너무 멀다 야. 머스켓 좀 심한. 얘 발리스타 왜 이렇게 못 싸우냐? 아 공성 애들 바깥 잘 못하네. 그냥 공성 빼고 가자. 아, 공성이 중요할 것 같긴 한데 공성이 활약할 건석지가 없다 여기는. 스페셜을 누르자. 스페셜을. 너 뭐라 그랬지? 40에 어 나쁘지 않아 스페셜 데미지가. 시작해봐. DPS 더 괜찮은 것 같아. 아예 그냥 가서 그래 이렇게 싸우는 거 나은 것 같다. 방금 하나 살았잖아. 안 살았어? 아 됐어 부딪혔어 일단. 좀 이기지. 광역기 되네 이게. 도트가 아 이게 뭐였죠? 스플래시가 있네. 괜찮네. 지룡 40만 늙어서 지룡이냐? 어, 기병 6개에 기병 12개에 거인 2. 어 되게 불편한 조합이네요. 너무 불편하다 야. 이건 좀 많이 불편한걸. 한번 부딪혀볼까? 기병이 싹 쓸려주지 않을까 이렇게 3개만 해놓으면은. 선배 쫓아가다 죽겠어. 하나만 하자. 불안하다. 저런 기병이면 그냥 압력이 강한 병사가 세지 않을까? 어, 빵태연 해보고 싶은데. 마법사의 탑이랑 마법사의 탑에 부딪혀서 움직이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원거리 하지 말자 이번에는. 창병 괜찮은 것 같아. 창병 너무 쎄. 지금 뭔 차이인지 모르겠어. 버서커랑 어, 속도도 창병이 더 빨라. 데미지 2차이 나고. 뭔 차이야? 속성 데미지 그런 게 있는 거야?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은데? 원래 창병이 기병 잠드는 정석이잖아. 고만하만 해. 오! 잘 터졌어. 대박. 쓸어버려! 다 끌려가는 건 좀 오버 아니냐? 어, 야, 잘 찌른다. 확연해. 확연한 그 모습 아주 보기 좋아. 이건 조금 그런데? 데미지 100이라서 모르거든요? 고지대야, 고지대. 몰라. 그렇지. 어, 곰 세죠? 야, 법사탑 너무 좋다. 데미지가 100이야. 이렇게 막 싸움하니까 너무 좋네. 다음. 아, 쟤놓고 공성으로 나오네. 말이 조금 빨랐지? 말한테 어그를 주고 곰으로 밀자. 그런 척 하면서 머스켓으로 먼저 쏴버려. 매갈이 없게. 가자! 머스켓 발사! 어? 저렇게 잘 맞추다니. 그렇지. 낙타도 오거든요? 머스크 빨리 장전해. 뭐 하는 거야? 그렇지. 한 번에 다 가라앉았죠? 야, 너무 활용에 치중돼 있어. 너무 지속 화력이 없어. 흐접해. 순간적으로 된 건 알겠는데 저거는 내일 에픽 스페셜 쓰는 것도 안 것 같아 그냥. 스페셜이 되게 좋다. 스플래시가 스페셜 법사는 200으로 봐도 되겠어, 데미지를. 플래시 들어가면은 어, 이번에 궁수네요? 특이하네. 궁수가 나왔네? 궁수 조합이야 그냥 순수하게. 이거는 뭐 할 거 있나요? 스플래시 있어 무슨? 주작의 활 그런 거 있는 거야? 이거 나온 거죠 지금? 20에 40, 46? 창병 좀 뽑은 다음에 어 너무 이상하게 나왔는데? 이거 하면 될 것 같은데? 가봐. 너무 아 에픽을 그냥 보여주겠다는 의도로 만든 건가? 에픽 튼튼하긴 하다. 근데 공속이 되게 느리네요. 에픽인데 빠를 줄 알았어. 20패스. 자 보죠. 방패병과 쌍수병 창병. 어 되게 많네요 이번에는. 머스켓이 셋이 있습니다. 머스켓을 무시하는 방식으로 갈까? 그러기에는 약간 부담이 된다. 이거는 이제 강력이 들어가야 될 것 같고요. 2500원이나 있기 때문에 그냥 생각했던 조합으로 가죠. 머스켓이 어차피 쏠 거 아니야? 그럼 근거리에서 그냥 아스 싸우자. 아니야 내가 이속을 좀 보자. 이속을 봐야겠어 이거는. 여기서부터 이속을 좀 봐야 될 것 같아. 20이지 방패병은? 방패병이 25야? 좀 빠르구나. 그럼 아예 딱 붙여서 아니 좀 뒤에다 해야겠다 스페셜 얘를. 그리고 머스켓이 좀 느리겠지. 15죠? 그럼 아예 뒤에서 싸우자. 이걸 좀 잘 봐줘야 될 것 같은데. 스페셜에서 얘네는 좀 많이 필요할 것 같아. 저기 많다. 이렇게 단일 조합만 가도 될 것 같아. 방패병 너무 뒤에 있나? 그리고 우리 필살기 하나 두자. 곰님 가자! 되게 재밌다 게임. 되게 재밌어 이거. 이러면은 머스켓이 지금 아무것도 못하죠? 아무것도 못하죠? 근데 내가 아무것도 못하죠. 어떡하죠? 아 잠깐만 야 너무한 거 아니냐? 야 왜 이렇게 스플래시가 안 들어갔냐? 야 머스켓 빼고 싸워도 이렇게 밀려버려? 여기 도대체 어디? 잠깐만 여기서 싸워야겠다. 여기서 싸워서 얘네를 뭐 제압을 해야겠다. 그게 나을 것 같고. 법탑 사거리 몇이야?
80이면 마스크 못 때려. 젠을 좀 둬야겠어. 저렇게 돼버렸네. 분산을 좀 시키자. 얘를 터뜨리고 얘 터뜨려. 가자. 야, 왜 이렇게 튼튼하냐? 어, 이겨... 네? 이겼지? 그렇지. 어, 자폭에... 자폭이 좀 좋네. 넥스트. 야, 이거 머스켓이야, 다? 머스켓 방패 거인이네? 거인이 점점 화려해진다? 아, 저렇게 나오면 좀 많이 곤란한데? 잠깐만, 잠깐만. 저건 좀 많이 곤란한데? 이건 잠깐 거인 속도가 몇이야? 거인이 10이야? 아, 이런 방패병을 먼저 죽여야겠다. 어, 그게 맞겠다. 방패병을 먼저 죽이고 일단은 이거 거리 싸움 해야지. 원거리끼리 싸울 거면은 아, 방패병을 먼저. 아, 방패병 얘네만 해도 될 것 같은데? 100원이니 이거? 25마리 하면 될 것 같은데 그냥? 이제 좀 조금 고시기하긴 한데 어, 왜냐면은 상관없을 거 아니야. 방패병도 오다 맞아 죽을 텐데 25잖아 이제 속도가. 아 물론 거인이 있긴 한데 아 얘 속 이렇게 물량 차이가 나는데? 아 200원 남는다. 한 자리에 300원짜리 넣자. 느리고 300원짜리. 아, 넌 아무리 생각해도 가성비가 좀 아닌 것 같아. 어, 닌자? 아, 나 애매하게 빠른 건 없다가 감당 안 되거든요? 머스켓도 아파. 아, 내 생각에 이 정도 양이면은 방패병은 신경 안 써도 될 것 같고 300원어치에서 가성비 좋으네. 느리고 느려야 돼. 머스켓 15고 아, 왜 이렇게 빠르냐? 이건 느리지 않을까? 오 어그로를 아니 어그로 끄는 것도 의미가 없어. 방패를 둬야 돼. 아 스페셜이 좀 애매하네. 하나를 더 뺄까? 그래 나도 거인 하나 끼면 되지. 가자. 오라 그래 오라 그래. 방패가 먼저 오죠? 방패가 하나가 좀 뒤에 있는데 아 진짜 어 야 대박 먼저 썼어. 야 거리가 진짜 길구나. 50이 저기서 싸움이 되네. 좀 몰랐는데 우리도 거의 누워버렸죠? 어... 가차 없죠? 물량 앞에 장사 없죠? 광고가 의미가 없어. 너무 강해. 너무 돈을 많이 줬어 사람한테. 오늘 운세 어때? 검은 강호? 가차 게임이네요. 대놓고 가차네요. 머스켓, 활병, 공성 볼 것도 없이 그냥 원거리죠? 이건 아싸리 튼튼한 애들을 두자. 어 이렇게 된 거 조금 무겁긴 한데 헤비하시긴 한데요. 아 이거 너무 붙이면 안 될 것 같고. 법타워? 법타워 한 방에 안 높지. 아 이걸 왜 했어. 법타워 하나. 가라. 와야 왜 저렇게 세냐 저거. 어 야 코끼리가 조금은 더 버틸 줄 알았어 솔직히 말해서. 코끼리가 조금은 더 버틸 줄 알았어. 아 이거 좀 심하네. 코끼리 가성비가 좀 그렇네. 곰 나는 곰군을 믿어. 가라 곰! 어 잘 버텼죠? 세 마리에서 끝났죠? 가성비 무척 좋아요. 아, 곰이 짱이야. 가차 없다니까? 아, 곰이 그냥 곰만 뽑았어도 이겼을 것 같은데?
너무 좋은데 곰? 아 이거는 법사가 아니라 도끼네요. 법사인 줄 알았네. 도끼 속도가 어때? 건방이랑 도끼잖아. 25와 25. 당연히 궁병은 더 느리겠죠? 저 정도면은 느리고 나발이고 할 게 없는데? 너무 저기 좀 강력하신데? 어떡하지? 빼먹는 게 될까? 아 잠깐 생각 좀 해보자. 가성비가 될까? 아, 내가 너무 빨라. 그러면 아예 근접에서 붙자. 어 근접에서 붙자. 아 이거 너무 약한데 이렇게 적으면은? 아 이렇게 하지 말고 자폭을 좀 해야겠다. 자폭을 세 마리를 해야겠다 이 정도면은. 어 너무 많다. 하나 둘 셋. 아니 하나 둘. 잠깐만. 어 너무 고시기 한데 좀. 셋 그리고 파워로 가자고. 곰쿤으로. 쟤 은근히 빨랐던 걸로 가거든요. 자폭병 괜찮지 않을까? 가봐. 야 벌써 쏜다고? 잠깐만 야. 일단은 날렸어. 어느 정도 날렸어. 몰라 아직. 몰라. 어, 곰 쎄. 곰 강해. 곰이 짱이야. 곰은 좀 비싸야. 300원 해야 돼 곰은. 진짜 쎄 곰은. 곰은 사기야. 곰이야. 곰 체력을 낮추던가 300원 해야돼. 곰 너무 쎄. 오벨이야. 상성 씹어먹는 것 같아 솔직히 말해서. 저건 좀 심한데? 어떻게 해야 돼? 쪼까 좀 과하신데 이거는 좀? 이건 공쿤이지 뭐 별 수 있나. 저렇게 나와버리면 공쿤 해야지. 밀리지만 않은... 이건 오간 거. 원거리 8? M56. 가자. 기병만 눕혀. 그렇지. 곰이야. 내다 곰. 아 개강해 곰. 곰이 개사기야. 아 곰이 개사기야. 되게 너무 재밌다. 나 정신 놓고 하는데 게임 왜 이렇게 재밌냐 이 게임. 깜짝이야. 이게 모바일 게임이야? 요즘 모바일 게임 참 훌륭해. 도끼병과 방패병 건방 그리고 이제 창병이네요. 올창병이네요. 광고 재밌다고요? 이렇게 나오면은 볼 것도 없이 그냥 근접으로 싸우면 되죠 이거? 아, 근접으로 할 게 아니지. 가성비로 싸우면 되지. 방패 세우고 끝. 방패 세우고 M56 하면 된다. M56을 좀 앞에 세우자. 아 앞에 세워서 M56 별로 안 센 것 같아 솔직히 말해서. 별로 안 센 것 같아. 단일 데미지 센 건 인정하겠는데 모르겠어. 강력을 주는 게 나을라나 그냥? 스페셜해서? 300 하나 가라. 원거리도 없는데 한번 부지로 가야지. 좀 100원짜리 없냐? 100원 같이 한다? 딱 100원 수준? 그렇구만. 그렇게 듣고 보니까 터져라! 그렇! 네? 가능? 방패병 너무 적은가봐. 내가 너무 욕심냈나봐. 딜 욕심이 심했어 좀. 아직 모른다. 아모른직다. 250이야 쟤네. 알 것 같다. 큰일났다. 아니야 아모른직다. 아모른직다.
아슬아슬했다. 아 너무 욕심냈어. 어 이번 거는 그냥 다 원거리네요. 제정신인 건가? 아, 너무 조합 없이 가는 거 아닙니까? 고무가 해줄 거야. 그냥 어 뒤로 할 것도 없어. 스플래시도 없어. 그냥 달려가서 먹으면 돼. 곰 밥이죠? 가라. 와 쌍수였네? 나 활병인 줄 알았어. 어, 하지만 곰이야. 어 내다 곰. 뭐야 너무 세잖아 곰. 어 이거 진짜 온라인 게임 같다. 어, 요즘 게임 같은 거 심지어. 그건 아닌가? 캐릭터가 좀 구린데 몬스터는 잘 만들어. 난 몬스터 좋은 게임 좋더라고. 머스켓 말 방패 곰 곰이죠. 이 정도면은 곰에서 정리될 것 같은데. 너무 정상적인 밸런스야. 스플래시도 없어요 이거. 그냥 붙여서 싸우면 되죠. 한 번에 몰아친다. 곰의 폭풍이다. 곰폭이야. 가라! 곰 앞에서 장사 없다. 아우 제발 뒤로 빠지지만 마. 그 정도는 괜찮아. 어 머스켓 없으면 곰밥이죠? 안되지. 곰이 체력이 3배가 많은데 데미지도 2배는 세고. 그렇지. 응 곰. 야 병종 나눠서 플레이하는 시뮬레이터 게임인데 곰으로 다 죽이고 있어. 곰이 너무 사기야. 어 이번에는 어 이번에도 곰이죠? 이번에는 같은 소리 하고 있네. 곰. 야 뭐야 왜 하다가 귀찮아졌나봐 만들다가. 곰에서 다 끝나잖아. 내다 곰. 엄청 쎄. 약간 이제 올리질러 타는 기분이야. 아 이거는 거인 해도 되고 좋았겠다. 스프레이 생각하면. 근데 어차피 어, 곰선에서 끝나. 곰이야. 어 도병은 나설 자리가 없어. 곰이야. 곰 앞에서 모두 평등하지. 아 깜짝이야. 진정해. 어 야 이번에 에픽 3마리야. 아 이거 위험한데? 응 곰. 곰을 한번 붙어보자. 한국어 왜 재밌어요? 내 방송보다 한국어가 재밌다 그런 뜻인가? 인정합니다. 아 이거 곰 버텨주냐? 올곰 해야될까? 아니면은 그래 곰을 좀 빼고. 그래 곰을 좀 빼자 뒤로. 어. 곰 좀 꺼져봐. 방패를 좀 두자. 방패가 조금 필요할 것 같다. 에픽이니까. 근데 곰은 데미지가 세기 때문에 따로 이제 원거리를 할 필요가 없는 것 같아. 곰은 너무 튼튼해. 강할 건 없잖아 얘네. 여섯 마리 뭘로 하죠? 아, 그쵸 컬러풀 모드 기대감 확 낮아졌죠. 아, 인정합니다. 저도 그래요. 나도 그렇기 때문에 할 말이 없습니다. 저 뭐가 잘 잡을까? 하나 했으면 어차피 자폭하기 전 터졌겠지 뭐. 법타워? 아 솔직히 이거 이길 것 같아. 이것만 해도. 너희가 딜 잘 넣지 않을까? 암살자인데? 어 표창 던지네? 개신박하네. 오 야 진짜 강하다 에픽. 어 하지만 곰이야? 소름만 기대돼요? 나도 그래서 너무 고민돼. 방안부터 괜히 잡았어. 토르밖에 안 남았어. 너가 다 할 것도 없어. 이제 이번에 저 빨리 끝내야 되겠어. 천천히 하죠. 이번엔 꽃길이와 후길이는 생각 개인적으로 가성비가 좀 안 좋은 것 같기 때문에 어. 둘만 섞으면 모르겠네. 궁병이 좀 많네요. 아 도아 안녕하세요. 방패 말 어 가성비가 끝내주네. 말이 빠르죠 당연히 40이니까. 이렇게 되면 궁병이 좀 빠지게 해야겠는데. 그리고 이제 코끼리가 20. 아니 멀리 싸우는 게 낫겠다 이 정도면은. 이 정도면 아유 빠져.
공쿤 될 것 같긴 한데. 아, 바흐무트 패턴 예상하고 숨어서 싸운 겁니다. 다 전략적으로 싸운 거죠. 똑똑하죠? 아, 저거 좀 과하다. 어떡하지? 내가 너 빨리 될 것 같아. 곰으로 싸우면은 곰을 맨 뒤에다 배치해서 달려가서 다 때려 죽이는 게 제일 난데. 너무 멀어져 그러면은. 한쪽에다 몰까? 방패 쪽에다 몰자. 방패 쪽에 모는 게 낫겠다. 방패가 순차적으로 잡겠지 뭐. 그 크리티컬 없잖아 지금. 코끼리 크리티컬 아니잖아. 아 크리티컬이었나? 모르겠다. 아 궁병이 생각보다 빠르네? 아 저건 예상 못했다. 아 야 저거 나눠주면 안 돼 지금. 야 그거 아니야. 이거 아니야. 아 이렇게 싸우니까 코끼리가 세네. 야 근데 곰이 진짜 세긴 하다. 이렇게 개싸움을 했는데도 비비네. 와 곰 진짜 세구나. 이거는 머스켓 하는 게 낫겠다. 어, 거리 생각하면은 머스켓으로 밀죠. 어, 저 너 생각보다 궁금해. 굉장히 빠르네. 머스켓을 가죠. 이번에 머스켓으로 가겠습니다. 아씨 이건 알아서 지워주면 안되냐? 내 패배의 흔적인데? 머스켓 방패병이 제일 나을 것 같다. 어 근데 방패벽을 아예 뒤에다 배치해야 되는데 내가 할거면은. 아니면 방패를 그냥 하지 말까? 아 탑을 할까? 마법사의 탑을? 괜찮은 것 같은데 마법사의 탑 강력이 있기 때문에. 스페셜 법타워 2개 400밖에 안되지만 고정이 되니까. 여러분이 아직 머스켓에 야 뭐 야야야 타워! 타워 탱도 안하고 지금 씨. 야 타워 야 머스켓 안되겠다. 어, 이거는 정석? 근딜, 원딜, 탱커? 아주 이상적? 오케이 탱커. 아 그 이거 좀 다 지워주세요. 너무 귀찮아요. 지우는 키 있나? 스페셜 버브로 쏘는 게 낫겠지. 그 제일 강력 들어가니까 제일 세겠지? 어딨어? 방패를 탱커. 저렇게 보니까 좀 코끼리가 위험하긴 하다. 이거 창병으로 이제 중거리 근딜. 둘 다. 그리고 스페셜에서 이제 강력 딜. 나라면 지우는 키 캐시로 만듦? 곰이 더 좋습니다. 근데 싸죠? 훨씬. 야 창병! 일 안 해? 아 강력이 좀 약하다. 아니야! 내가 착각이었어. 강하다! 스페셜 강하다! 야! 스플래시! 저 정도였어? 야 엄청난데? 하나 둘 셋 넷 다섯! 어 맨이다. 맨 방패병 공성 창 공병 머스켓. 야 공성? 야 이거 너무 심각한데? 이거 좀 많이 위험한데?
어떡하지? 일단은 빼. 공성을 빼. 아, 이 정도면 될 것 같아. 공성 이 정도를 빼고. 사실상 솔직히 원 중거리 근거리거든요. 아, 이걸로 빼고 곰. 잠깐만 잠깐만. 아 이거 곰이 안 되지. 이건 스플래시를 넣어서 하나를 제압을 해줘야 되지. 얘네로 빼고. 아 곰인 된다. 개곰인 된다 진짜. 어. 얘네가 문제네. 얘네가 이거 얘간 한 방짜리인데 그 한 방이 위험해. 한 방을 버텨준다는 게 좀 가깝게 해야 되나? 아니 아니야. 공성의 스플래시가 뒤로 빠지니까. 아, 이렇게 하면 안 되게. 어 이거 뭐야? 마우스 휠 내리니까 사라져서 한 번에 쭉. 아 이거 이렇게 하면 안 되지. 여기다 해야지. 여기 다섯. 아 너무 좀 적. 좀 이제 위태위태한데. 아, 여태까지는 튜토리얼이었나봐. 위태위태해 사실. 이제 아홉 마리. 곰 올인? 오케이. 곰 올인 봤습니다. 최후의 한 명으로 쌍도끼병을 둔다. 가자! 그렇지. 뺐죠, 공성? 아, 곰 하나, 야. 야, 곰 세다. 매는 상대도 안 돼. 아, 얘는 창병이었어? 어, 그래도 안 돼. 곰, 곰쿤! 곰쿤! 아, 야, 곰쿤 너무 멀다, 야. 곰쿤! 아, 야, 이거. 야, 이거, 잠깐만. 안 맞으면 몰라, 안 맞으면 몰라. 일로, 일로 가면 안 되냐? 아, 안 맞았어. 몰라? 몰라. 마지막 발로 안 맞으면 몰라? 야! 아, 아깝다. 아쉬웠어. 근데 공성 쳐낸 건 좋은 것 같아. 아, 근데 공성이 너무 아파, 인간적으로. 이거는 여기가 좀 부족하거든요. 위가? 어, 위가 좀 부족하거든요. 스페셜 뭐 좀 빠르고 그런 애 없냐? 탑! 탑 믿는다. 탑이 제거해줄거야. 야 탑! 열심히 안 싸워? 탑? 야야야 탑! 탑! 야야! 아, 탑 진짜. 자폭맨 위에 몇 마리? 자폭맨이 같이 털어줄지 않을까요? 그 인피스트란처럼? 약간 고민되는데? 자폭맨 이걸 못 깨요 한 번에. 아니면 여기다가 배치를 할까? 세 마리 해서? 창병이 있으니까 여기다 배치를 할까 그럼? 여기다가 배치를 해서. 아 이제 저 탄환에 이거 죽으면은 나 피눈물 나. 탑은 군대. 드리블. 얘를 해서 빠르게 화력 제압을 하자. 그리고 후열로 합류를 시켜 도끼맨을. 좋은 발상이야. 야 도끼 왜 이렇게 들이니? 도끼맨이 아니라 거인. 야 이거 안되겠는데? 곰이 너무 가성비가 좋아. 곰 미만 잡이야. 어 근데 공성이 되게 괜찮게 쏜다. 사실 저 공성 자체가 되게 비싸거든요. 또 남이 쓰니까 더 좋아보이네. 어, 공성 지금 800원에다가 몇개야 저거? 3개 1700원이잖아 어, 엄청 많이 투자한거야 공성에. 잡병도 저렇게 많고. 나랑 비슷한 것 같기도 한데. 좀 생각있게 좀 가보자. 얘네는 좋은 것 같아. 얘네가 이제 한 번 빼주는 건 좋은 것 같아. 한 발 빼주는 건. 아니 그냥 올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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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올곰이라니 조금 아닌 것 같은데. 가봐, 가보고 정해.
가운데를 좀 줄여둘까? 이 정도? 남자라면 올곰? 또 모르거든요? 올곰 될지도 몰라요. 야, 도끼맨 저기 한 명 있었네. 야, 왜 곰이 더 잘 싸우냐, 올곰이? 야, 이겼잖아? 야, 뭐야! 올곰이 이겼어! 아, 뭐야! 아, 참나, 이거. 전략이 없어, 올곰이야. 아, 나 좀 어렵다 생각했는데, 올곰이 이겼네, 진짜. 아, 깜짝이야, 아이씨! 존나 놀랐네. 아, 저 씹덕 테러, 뭐야. 시청자한테도 안 당했던 테러야, 저 정도면. 이거는 완벽하게 이제 밸런스로 가면 되죠, 밸런스로. 야, 이 정도면은 가면 가야 될 것 같다. 스페셜을 좀 두고 밑에다가 모릅니다, 게임 이름. 자폭맨 열심히 밀어줘야 된다, 자폭맨. 이 위는 곰이 아무래도 다 이제 코끼리가 있으니까 얘네를 하는 게 낫겠죠? 들어가봐. 가자! 그렇지! 어, 잘 터진 것 같은데? 이쁘게? 어, 잘 터졌다고 해야 되냐? 뭐라고 해야 되냐? 내가 터져버렸다고 해야 되냐? 코끼리 왜 이렇게 센 것 같지? 갑자기 적으로 만나니까? 야! 아, 왜 이렇게 렉을 못 주냐? 야, 뭐야. 어떻게 이거 한꺼번에 제거하지? 항상 이제 프리미어 게임만 했는데 지금 무료 게임이 더 재밌는 상황이 와버렸어. 요즘 프리미어 게임들 다 제 값어치를 못해. 지금 제가 별못을 올린 것도 좀 재미없었거든요? 한 만원 하는 것들인데 다 아깝을 못해. 아, 곰이지? 곰, 어. 내 생각에 곰을 넘는 가성비는 없어. 밸런스를 부수는, 조합을 부수는 게 이제 가성비. 상상을 초월하는 가성비. 오른쪽 위에 클리어 하면은. 아, 그래요? 몰랐습니다. 다음에 해볼게요. 곰. 내다 곰. 곰이 어그러면 안 끌립니다. 안 끌렸어. 야, 근데 너무 많다. 어, 이번 거 너무 많다. 근데 이건 조합을 해야겠다. 너무 많다, 이거. 인간적으로 좀 심하게 많네, 이 새끼들, 이거. 그럼 나도 공성을 이번에 써볼까? 뭘 쓰는 게 날라나? 대포? 대포가 좀 싸지. 대포, 방패, 극한의 스플래시. 딱히 없는데 이거 외에는 가고 싶은 게. 창병? 하나, 둘, 셋. 가봐. 특화시키는 게 나은 것 같아. 아, 너무 멀다. 야! 어, 괜찮은 것 같은데? 안 괜찮은 것 같다? 메가리를 못 준다? 야! 아, 될 것 같으면 안 되는 이
곰 선장님이 없으니 불안해. 인정. 곰, 그 곰에 너무 의존했어 지금. 클린하죠? 반물이 지우니까. 아까는 내가 좀 덜 쐈다. 어, 이거는 덜 쏜 것 같다. 여기까지 하고. 이거 탱이 부족하잖아요, 솔직히 말해서. 아, 그쵸? 탱커 가자 그냥. 탱이 부족한 거 어쩔 수가 없네 이거. 코끼리 적용용으로 몇 마리를 해둬야 되나 딜러를? 어. 코끼리가 진짜 튼튼하네. 저거 돌 먹고 안 죽네. 나 한 방에 갈 줄 알았는데. 내가 나 때는 한 방에 갔던 것 같은데. 아, 왜 이렇게 약하냐. 아 참 이거 안 되겠구만. 강화 같은 거 없나? 너무 편하게 갈라 그러나? 클린 스페이셜에서 한번 모아봐요? 얘도 원거리야. 뭐하냐? 어 얘가 훨씬 좋네? 지금 보니까? 레벨이 1이야. 어 잠깐만 진짜 레벨이 1이네? 어 잠깐만. 어? 어? 이게 무슨 일이지? 갓겜이었잖아? 야, 곰! 고무! 곰놈.. 곰놈 새끼 어딨어. 근데 이러면 나 조합 쓰는 맛이 없을 것 같아 솔직히. 어 갓지키 없을 것 같아. 고무! 어째 적들이 잘 버티더라고 너무. 어 원래 이렇게 잘 안 버텼거든요 저렇게? 야, 나 에픽 사고 싶어 굳이 살라면은. 근데 에픽 너무 비싸. 10,000원이야. 온라인 한번 해보고 싶다. 유저가 있으면 해야겠는데. 난 이 선에서 모으는 선으로 할래요. 어 저는 항상 어 그리고 어차피 오늘 별모소 한 편을 끝낼 거고 항상 과금을 하면은 게임이 재미가 없어지거든요. 수많은 카드 게임들 내가 하스톤 과금만 안 했어도 지금 메인 컨텐츠로 했을 텐데. 야, 곰만한 게 없어. 어 솔직히 말해서 어, 곰이 짱이야. 곰을 쓰면서 원거리를 써야 돼. 그게 맞는 것 같아. 그리고 신기한 게 가성비가 너무 좋다 얘가. 어 얘가 너무 좋다. 얘가 가성비가 진짜 끝내주게 좋다. 몰랐는데 스페셜에도 진짜 세네. 너 달리기 몇이니? 22야? 너 앞에 가면 안 되지. 곰 몇이야 지금? 아 그냥 클린하게 해서. 아 이거는 이제 전투 시뮬레이터라는 게임입니다. 아 스페셜 가성비 너무 좋아. 넌 안 좋아. 얘는 왜.. 얘는 왜인지 몰랐는데 안 좋아. 얘가 좋아. 얘가 너무 좋아. 어, 이 원거리 애들이랑 급이 달라. 체력은 솔직히 제쳐두고 8.8에 1호인데 얘는 더 빠른 데미지가 25야. 미친놈이야. 어 사거리 같지. 속도 더 빠르지. 닌자가 더 쎄. 닌자가 M16보다 더 센 것 같아. 47보다 센 것 같고. 이거 어떡할 거야 이거. 그러니까 곰 가자. 어 곰이랑 원거리 가자. 곰 가성비는 끝내준 것 같고. 가봐 보여줘. 아 잘 못 버티긴 하네 이 새끼들. 이거 안 되겠네. 야 너무 많다 근데 인간적으로. 어
나보다 레벨이 높은 것 같아. 얘네 옷이 바뀐 게 나보다 세서 바뀐 것 같아. 거인이 두 번 바뀌지. 거인이 한 3, 4레벨인 것 같고 지금. 너무 쎄. 나랑은 이제 급이 달라. 이분들은 나보다 난 놈들이야. 너는 대체 뭐가 있길래 차이도 안 나는데. 아 너 원.. 아 근데 너무 비싸. 저건 좀 아닌 것 같고 쟤는. 얘 다 보완해주자. 자폭 3명이면 잡겠지? 양심 있으면? 그리고 뒤는 요놈들로 간다. 속도는 어차피 궁병이 약간 더 느리니까 아무리 그래도 방패병이 저 무거운 걸 들고 더 빨리 뛰어. 아 별로 못 잡았어. 야야 어디 가냐 어디 가냐. 그렇지 그렇지. 모른다. 걔한테 지금 몇십 발을 낭비하는 거야. 아 기병 몇 마리에 너무 말리는데? 이것도 나 기병 써서 끌어쳐야겠다. 내가 잊고 있었는데 기병이지 나도. 나도 기병을 해서 나도 기병을 보내서 잊고 있었는데 기병을 가면 이게 어그로가 끌리는데 나 또 잊고 있었네요. 이거 어떡할 거야 이거. 근데 기병 돌파가 될까 너무 많아서? 아니야 이건 돌파하려면 얘가 있어야 될 것 같다. 속도가 좀 느리더라도 오히려 많이 끌고 가니까 좋겠지. 세수로 보내고 위부터 제거를 하자. 여기를 제거를 하자. 이걸 어떻게 제거를 해야 되냐. 어떻게 제거를 해야 되냐 이 괴물새끼. 저거 내 생각에 체력 1300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어떻게 제거해야 되냐. DPS 제일 센 게 얘거든요? 근데 얘도 약해. 너무 세 얘네. 근데 곰이 솔직히 DPS가 더 세 쟤보다. 믿을 수가 없지만 곰이 더 세. 곰이 더 세. 곰이 비슷해 비슷해. 더 센 건 아니구나. 비슷하구나. 아 근데 쟤네 스플래시 때문에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네. 이런 말 하기 뭐하지. 별로 쟤 별로 안 센 것 같아. 창병이 가성비가 너무 좋아. 창병이랑 곰이 왔단 것 같아. 땄다 보인 것 같고. 싸우 강하잖아? 코끼리부터 제거하고 머스켓을 제거해버려 그냥. 몰라 몰라 몰라. 다 끌려갔죠 지금. 아래 다 끌려갔죠? 하나 살았어 하나 살았어! 다 끌려갔어? 그렇지 그렇지. 코끼리 눕히고 눕히고. 야 끌려간다 끌려간다. 기병 온다 기병 온다. 밀고 모른다 모른다 모른다. 아 근데 이거 티어 차이가 너무 심하다 인간적으로. 티어 차이가 너무 심하다. 이거 조금 좀 힘든데 슬슬. 이거는 강한 원거리가 있어야 돼. 보니까 아까 그거 조합 나쁘지 않은 것 같아. 분산시키는 거 나쁘지 않은 것 같거든요? 코끼리 체력이 내가 알기로 한 이제 한 1300 정도 될 거예요. 근데 자폭맨을 죽이려면은 자폭맨을 한 마리 잡는데 7마리를 박아야 돼요. 1400원 정도. 이게 3600원짜리이기 때문에 코끼리 두 마리 잡다가 끝나요. 자폭맨을 전부 올인해도. 얘네가 자폭맨이 맞아 죽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머스킨 맞고 자폭맨을 못 이겨요. 너무 지금 쎄 쟤네들. 곰을 이렇게 곰이랑 창병을 이렇게 더 넣을 필요는 없을 것 같고. 뭐가 셀까. 단일로 200 300 DPS 좀 보자. 뭐가 제일 셀까. 이거 DPS 꽤 괜찮네. 꽤 괜찮네가 아니라 엄청 괜찮네. 이렇게 좋았냐. 아니야 200원이잖아. 아 정신 안 차려? 이거 어떻게 써야 되는 거야? 이게 뭐가 좋은 거야? 봐도 모르겠는데 나는? 가봐.
개미지가? 어? 야야야 잠깐만 얘들아 같이 싸워야지. 아 저 기병들 너무 잘 빼주는데? 하나를? 어 너무 기병이 어그로를 잘 끌어. 아 저 기병으로 바꿔야겠어. 아 답이 없다. 어 여러 발 때리는 거는 끝내주긴 하네. 근데 저거는 여기다 배치할 게 아니다. 어 저거 코끼리 잠도 좋긴 한데 아래다 배치하는 게 나을 수도 있겠는데. 인베스티드 테란 한 부대로 억제당하는 건 다를 게 없다고요? 해보죠 그러면. 올로 간다. 올로 가고 가성비 맨들 뒤에 배치하자. 어때요? 만족? 그렇게 자폭맨을 좋아한다면 내가 써주겠습니다. 내가 안 써줄 이유가 없지. 그렇게 좋다는데. 여러분들의 마음 내가 바로 받아서. 이 곰이 가성비가 좋으니까 곰으로 가죠 뒤는. 사용을 해보죠. 될 수도 있으니까. 어, 코끼리가 너무 강해. 어어어? 어? 코끼리. 아. 씨바. 뭔 말을 못 하겠다 이거. 어떡하냐. 자폭맨으로 이겼잖아. 아. 아, 이거 어떡할 거야. 가자, 홍매나. 너희 정말 끝내주는 애들이었구나. 다 보내버려라. 이렇게 먹고 이렇게 가야겠다. 모든 걸 초월하네. 상상도 못했다 솔직히 말해서. 나는 말이 지나가면서 어그로 끌려가지고 못 싸울 줄 알았거든요. 근데 말이 지나가던 말던 그냥 지나가는 사이에 폭발에 힘을 죽어버리네. 그리고 곰 마무리. 이게 무슨 게임? 맹독증 저글링이야 그냥. 조합을 부수는 맹독증 저글링 조합. 그래 맹독증 저글링으로 하니까 센 거 같긴 하네. 얘는 상성이 없으니까. 그렇고 보니까 또 괜찮네 맹독증 저글링. 아 이거 공성은 좀 힘들 것 같지만 그래도 맹독증 저글링 간다. 맹독저. 야 그냥 밀어버리네. 야 너무 허무하다. 야 이거 좀 심한 거 아니냐? 어? 어! 야 밥값 제대로 하는데 아주. 와 이게 야야야 가능하지? 동선상님 가능하지? 가능하지 가능하지 가능하 이건 이번 거는 운의 차이였어. 이번 건 조금 넓게 해. 어, 내 생각에는 넓게 했으면은 더 싸이 갔어. 공성이 너무 간 것 같거든요. 어디였죠? 얘였나요? 나 구분이 안 가. 셋더 가자. 이번에 많이 안 녹았죠? 어 좋아. 아 너무 많이 녹았다 이번 거 곰이. 아 야 또 셋이냐? 아무런 짓다 아무런 짓다 아무런 짓다. 아 알아불었다? 야 이거 일러스트랑 너무 차이나는 거 아니냐? 지사하네 좀. 좀 가깝게 둘까? 어, 어차피 이렇게 된 거 다음 발 쏘기 전에 한번 한 대씩 때려버리면은 더 좋을 것 같거든요? 어 이거 조합이랄 게 없는걸? 깨고 있잖아 심지어. 깨고 있잖아. 세상에 깨고 있잖아. 이런 개똥조합으로. 아 근데 방금 첫 타에 날아간 건 좀 심하네. 한 마리 갔다 한 마리 붙었다. 어! 모르겠다.
뭔가 어그로 잘 끌렸어. 뭔가 어그로 잘 끌렸어. 어? 무빙? 아 죽잖아 너 맞으면 한 방에. 아깝다 하나인데. 자폭맨 밑에 한 마리 빼고 위로? 알겠습니다. 위에 한 마리 빼고 위로 여기다 배치하면 될까요? 아 시키는 대로 갑니다. 시키는 대로 한다. 시키는 대로 갑니다. 한 마리 빼고 위로. 아 호끼리까지 쏟았어. 야 시키는 대로 하니까 잘 되는구만. 세상에 맙소사 자폭게임. 나는 전략게임의 초보자였어. 난 내가 잘하는 줄 알았지. 야 저 거인 세 보이는 것 봐. 쟤 거인 아 레벨이 써있구나. 3레벨이네 어 머스켓이 3레벨이고 다른 애들 1레벨이고 거인이 3레벨이야. 나 그럼 여태까지 코끼리 세다 그런 거는 내 피해방상이었던 거야? 야 대포가 세다. 아 이거 좀 무서운데 좀. 난 두려워할 필요가 없지. 자폭맨들이 있는데 아무것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지. 자폭할 건데 자폭할 사람이 두려워하면 쓰나. 야 잠깐만 너무한 거 아니냐? 그거는 좀 심한 거 아니냐? 어? 어? 아니야 아니야 이건 머스크 너무 많다 이건 좀. 너무 세다 3레벨 거의는. 어? 비볐잖아. 아 아까 여기 날아간 게 좀 크다. 밑에서 하나 해야겠다. 밑에서 곰을 하나 하자. 곰이 좀 괜찮네 떨어져 싸우니까. 이렇게 어, 이번 거 잘 부실 것 같은데? 아닌가? 아 자폭이 야 이거 거인 진짜 강하구나. 야 거인 엄청 세네. 에픽이라서 강한 폭이 더 센 건가? 에픽을 뽑아야 되나? 거인을 그 곰을 하지 말고? 에픽이 좀 효율성이 좋나? 아 그러면은 곰을 빼고 닌자를 한번 해보자. 닌자는 이제 좀 세잖아요. 어차피 내 생각 이거 맞고 죽는 거 똑같잖아. 그럼 싸게 닌자로 가죠. 싸게 싸게 갑시다. 어차피 저거 대포 저 봉석 맞으면 다 죽는 건 똑같으니까 어 닌돌이로 가보겠습니다. 야! 가능? 닌자야 닌자야 희망을 보여줘라. 안되겠다 야 머스킨 너무 많다. 야 곰이 세긴 하네. 야 거인 이거 뭐냐? 저 안 죽냐? 너무하네. 컬러풀 얘기를 갑자기 왜 합니까? 이거 봅시다 여러분. 올 자폭? 사나이의 한방? 거인을 자폭을 잡을 수 거인 뭐 물론 코끼리도 잡은 마당에 이런 의심을 하는 건 실례지만 거인님한테 아니 자폭님한테 하, 목숨을 불태울 수 있냐 제대로? 여섯 마리 그래 여섯 마리를 하고 거인을 잡을 놈을 필요해. 거인 헌터가 필요해. 거인 헌터 창 결사대 3명 헌팅해라. 대포 사라졌어. 미쳤냐고. 야 거인만 잡으면 돼 거인만. 아 아니구나. 야 이제 너무 잘 터진다 근데 얘네. 거의 자폭 왜 이렇게 세냐? 야, 데미지 200인데 저렇게 다 터져? 어, 저 데미지보다 훨씬 센 것 같아 뭔가 느낌이.
거인이 너무 세다. 3렙 거인 모르겠다. 천 정도 되지 않을까요? 너무 센데? 저 녀석이 너무 위험이 넘쳐. 잘못 깨겼다가는 상대도 안 되겠어 이거. 야, 너 지금 뒤로에서 날아가는 거 좀 많이 아프네. 기승전 거인이야. 내가 딱히 할 게 없어. 아, 여기다가 더 배치하겠다. 여기다 더 배치해야겠다. 아래가 조금 남죠? 그리고 거인을 죽일 녀석이 필요해. 창병으로는 거인 절대 못 죽일 것 같고. 이 셋을 위로 올려. 곰대 거인? 거인이 체력이 빠져있는 상태면 곰이 더 세지 않을까, DPS적으로? 거인은 광역이 되는 애니까. 아, 망했다. 아래 대포까지 보내야 되는데. 아, 씨. 너무 위로 많이 뺐나봐. 위로 많이 뺀 것도 아니야. 위도 뚫렸어. 아, 이거. 너무 운빨 게임이잖아, 이렇게 되니까. 자폭으로. 들어가봐. 자폭은 더 못 찍겠는데? 자폭을 끝까지 다해 그럼? 마지막 한 마리까지? 거인을 잡아줘야 될 것 같은데 거인도 자폭으로 잡으면 되나 그냥? 그렇게 하자 그럼. 올곰 다음 올자폭? 올곰 한번 해요 그럼? 이번에 올자폭이니까? 어, 될 것 같아서 더 짜증나. 봐봐, 될 것 같아. 한 놈 남았어. 아, 더 짜증나 나 그래서. 왜 그래? 왜 그래? 너 못해서 벤당했냐? 이 새끼 좆밥이잖아 하고 보낸 거냐? 이 세계를 지킬 만한 힘이 없어서? 아, 너무하네 얘네. 야, 재시작이야. 밸런스가 없는 게 밸런스야. 원거리 좀 약한 것 같아. 내 생각에 원거리가 가성비가 너무 좋은데 그 닌자가 다른 원거리에 비해서 그래도 약해. 몸을 대줄 만한 그게 없어 지금. 대포가 너무 강하니까 몸도 못 대주고. 올곰 가자 그러면은 이번에는. 그리고 피는 게 좀 난 것 같다. 피는 게 그나마 스플래시가 덜 터지는 것 같기도 하고. 이게 왜 비벼지냐고. 아 진짜. 아 전략게임 아니냐고. 야 왜 이렇게 튼튼하냐 저거. 야 못 비볐다 솔직히 이거는. 참나 이거 돌아버리겠네. 내가 전혀 전략을 지금 모르고 있는 건가? 방법이 있는데 전혀 모르고 있는 건가 지금? 곰이 너무 데미지가 세. 방패보다 얼마나 센 거니? DPS 환산하면은 거의 뭐 세네 배야. 너무 세 지금. 물론 방패는 두 마리가 되니까. 어? 방패로 해도 괜찮을 것 같다 그렇게 치면. 어? 한번 그렇게 해볼까 그럼? 얘네를 한번 해볼까? 100원짜리로? 300, 250. 어, 얘가 너무 센 것 같은데, 이렇게 치면은? 내가 생각해도 좀 심하게 개판이긴 하네, 이렇게 하면은. 잠깐만, 그러면은
그리고 원거리를 약간만 이거 가격이 안 맞잖아 또 이번에는 어떻게 해야 되냐? 여기다가 얘를 두자. 왜냐면은 얘네가 저 총병을 좀 제거해줬으면 좋겠어. 내 희 소망이야. 작은 소망을 들어줬으면 좋겠어. 너무 비싸서 약간 쓸 엄두가 안 나네요. 야, 왜 저걸 때리냐? 많고 많은 것 중에.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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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친 게임이구만. 내가 잘못했다. 내가 너무 지금 작품이 빠져있었어. 그냥 조합하는게 이겼어 이번에는. 내가 너무 저번에 그 자폭의 그 뽕맛에 취해있었는데 모든걸 파괴하는 그 파괴력에 역시 가성비 게임이야. 아니, 조합 게임이야. 내가 잘못했네. 얘는 이제 레벨 2 레벨 3 위험한데. 근데 스플래시 없죠 지금. 플래시 없으면 모르는 거 아닌가? 1레벨도 강할 수 있다는 걸 보여달라고? 8자리가 안 되네. 근데 모아놓으니까 너무 세다. 그냥 모을까? 모아놓을까 얘네는? 모으니까 너무 강한데? 스플래시 없는 상대로? 오. 야, 너무 세다 스페셜. 강력 데미지가 강력이 범위가 이것보다 훨씬 커요. 엄청 넓어요. 다 녹아버려 그냥. 야, 고병 이렇게 됐어? 곰이 짱인 줄 알았던 시기가 있었는데 곰을 좀 이제 인구가 안 맞을 때 섞어야 되나 봐. 이번엔 기병 조합이네요. 특이하게. 그리고 원거리가 없네요. 아예 그냥 아예 없는 거죠 지금. 아 이게 아니야. 중간에 좀 쉬운 게 나와서 쉽게 가는 거겠지. 약간 좀 어려웠어. 어려워서 내 정신을 지금 놔버렸던 거고. 그런 의미에서 지금 스플래시 있는 애가 별로 없네. 이렇게 가자. 플래시 조합은 좋은 것 같아. 데미지가 절묘해야죠. 저기서 모아주고 여기다가 박아서 한꺼번에 딜을 꽂자. 좋은 생각이야. 인구를 꽉 채워주는 게 되게 가성비가 좋다. 인구를 남겨둘 필요가 없어. 인구를 가득 채워서 물량이 짱이었어. 그러나 인구를 채우지 못했다고 한다. 어떡하지? 셋. 후열로 합류해. 아 이래도 부족해? 나 너무 뽕맛에 취한 건가? 아 이거 하나 방패 여기 가자. 어우 야 잠깐만 기병 너무 잘 빠져나가는데? 아직 모른다. 거인 모른다 아직. 알 것 같다. 모른다 졸라 강하다. 아 근데 수풀이 너무 넓어서 지나가다가 막 스쳐가는데도 그냥 죽어 기병이. 어? 기병 왜 이렇게 많냐? 아니 아직이야 졸라 강해. 졸라상의 법디디야. 법사님! 딜러오세요 법사님! 법사님! 아 야 이거 좀 그건 좀 아니지. 야 법사님, 법사님 한 번에 한 번 더 그 법사님! 그렇지. 야 이거 이겼다. 법사님 엄청 강해. 야 법사님이구만. 괜히 마법 배우는 게 괜히 공부하는 게 아니거든. 뭐야 다음은 누가 적이건 상관없어. 법사님이야.
아 이거 위험한데, 많이 위험한데 근데? 적 있는 거는? 일단은 개싸움 너무 꿀잼이다. 클났다 이거 어떡하냐. 일단은 너희가 몸을 좀 세워두다가 창병이를 쭈쭈쭈쭈쭈쭈쭈쭈쭈쭈 뽑아서 주고요. 여기다 배치하는 게 낫겠지 그래도? 얘네가 좀 많으니까? 쟤네를 어떻게 누가 버텨주냐? 이런 애 보내야 되나? 너 어때? 가실? 6짜리인데 창병 쓰자. 이거만 한 게 없는 것 같다. 진짜 끝내주는구나 스플. 보는 거랑 다르게 엄청 강력해 진짜 스플이. 봐봐 너 말도 안 돼. 여기서 터졌는데 여기 있는 애가 날라가. 개사기야. 우리 곰구는 언제 활약할까? 그래서 매지가 너무 센데 생각보다. 이렇게 쓸 줄 몰랐어. 이 사무라이도 에픽이죠? 그쵸 얘죠? 좀 불안한데 에픽. 에픽 엄청 세더라고. 얘가 뭐야? 창병이야? 아 도끼병이구나. 도끼병이랑 궁수 그리고 방패병. 역시 궁수 스플래시 아니었잖아. 업딜이 좋은 것 같아. 어 저거는 이길 것 같아. 엄청 세네. 스플래시 아니었으니까 얘네 좀 배치를 해두자. 네 마리? 그리고 창병. 암산이 안 되고 있어. 너무 정신없어 지금. 500원짜리 하나만 넣을까? 아 근데 500원짜리 넣을만한 그 정도 여유를 부려도 되는 걸까 과연 내가? 네 마리, 여섯 마리, 방패 두 마리, 스프 세 마리? 이렇게 하자. 괜찮은 것 같다. 너무 좋다. 어 잠깐만 잠깐만. 뭔가 이상해 뭔가 이상해 뭔가 이상해 뭔가 이상해. 사무라이가 너무 강해. 사무라이 한 명한테 뚫렸어. 1대1 싸움이다. 아 S플래시구나. 아 투사치 그래픽 미사일로 인정합니다. 하지만 졌죠? 큰일났죠? 곰쿤이냐? 야 곰쿤이 나올 때가 된거야? 곰쿤! 곰쿤 튼튼하거든요. 데미지 세고 후열로 합류하면 세거든요. 아, 스플이 너무 많았어 이번에. 그렇게 생각했던 때도 있었으나 곰쿤도 한계가 있구만. 가능? 야 너무, 야 너무 세다 야. 근데 데미지 은근히 세 이거. DPS 은근해. 은근해 은은해 은은해 은은해. 몰라! 알어. 어 졌죠? 사무라이 너무 세다. 아 이거 좀 아니다. 좀 티나게 만들어. 황금 사무라이면 몰라도 너무하네 이거. 좀 티나게 좀 만들지 이거. 심했네. 생각보다 스플래시가 아퍼. 쟤네 스플래시가 뒤에다가 배치해야겠어 창병을. 어 얘네가 싸우다가 앞으로 밀리니까. 곰구는 그냥 아예 합류되니까 너희는 나중에 좀 합류를 해. 조금만 늦게. 활살에 막 너무 많이 들어가. 활살 이번에 버텨주 제대로. 상대를 모아주는 역할을 할 녀석이 필요한가?
아니면 그냥 작품 맨으로 가 다시 도로? 다시 회귀의 옛날로? 괜찮은 발상인 것 같은데? 왜냐면은 약간 얘네가 지금 값어치 못하고 있으니까 지금. 그쵸? 자폭맨을 보내서 쓸어버린 다음에 물약으로 밀자. 좋은 생각이야. 클레이딩. 쿨다운 다 됐습니까? 갑시다. 사무라이까지 태워버린다. 아 조금 빼놔야지 얘네까지 죽을라나요? 빼놓을 필요가 있나? 뒤에다 더 배치하면 되지. 20마리는 창병으로 가겠습니다. 아 돈이 조금 남잖아. 어떡하지? 3명 4명 아 돈 조금만 남네. 4개 6개 아 창병을 더 해야겠다. 하나 둘 셋 그리고 여기서 3개로 아 좀 애매하네 이거. 곰쿤 좋아. 터져라. 오 사무라이 버텼어. 말도 안 돼. 하지만 후속 병력이 보병이라서 엄청 세지. 야 이거네. 드디어 이 게임을 이해하기 시작했어. 궁수 정신 못 차리죠. 궁수가 원거리전 진짜 세긴 하다. 에픽이 에픽은 진짜 값어치 한다. 어 비싼 값어치 한다 쟤는. 레벨업 해주면 진짜 쓸 것 같다. 지금 이렇게 된걸 노랩업으로 쭉쭉 하죠 막힐 때까지. 아 이번 거 발리스타가 나왔는데 내 생각에는 지금 없는 것 같죠 가격기는? 그냥 물딜로 갈까요? 어, 원거리가 많아서 고민된다. 어떡하지? 자폭맨으로 제거해줘야 될 것 같다. 아, 자폭맨 좀 가성비 안 좋게 터지더라도 너무 셀 것 같아 쟤네. 저 레벨 너무 높아. 3레벨 꽂기는 좀 심하네요. 자폭맨을 쓰는 만큼 법사를 할 필요가 없다. 나는 장점도 있고. 뒤에 있는 병사들로 제압을 하겠습니다. 20명 어 창병으로 해야 되네? 돈이 약간 애매하구만. 갓곰 가자! 밀어버려라! 그렇지 일단은 좋아. 너무 좋아. 이겼어. 이긴 거 아니야? 발리스타 어 야 진짜 많다 얘네. 어떡해. 아 야 발리스타 저렇게 잘 써? 발리스타 스플래시였어? 하지만 뭐다? 물량 앞에서 장사 없다. 그렇지. 아 캬 주모 이거지. 다음 뭐야? 다음도 발발이들이네. 근데 이거 조합 어떻게 짜는 거 이렇게 잘 짰냐? 재밌네 계속 끝없이. 발리스타가 너무 무섭다. 근데 이거는 한번 섞어볼까요? 얘네를 좀 빼주게 하자. 어, 얘네를 좀 빼서 얘 이 정도 넣고 어, 쟤네가 좀 이동을 하게 하고 물량으로 밀자. 좋은 생각인 것 같아. 창병들을 이동시킨 다음에 물량이라 이 말이야. 30, 40 더 어디 보자. 왜 이렇게 불안하지? 모든 게 불안하지 갑자기? 여기서 딱이야 모른다. 기병들 어그로 끌어 잘 끌어서 잘 끌었다고 해야 되냐? 이거 뭐라고 해야 되냐? 기병들이 나중에 돌아와서 활약해 줄 거라고 믿습니다. 어? 끝났네? 기병 야 왜 글로 돌아와 멍청아. 일로 가야지. 아 오 야 두 발 맞아줬어. 대박. 어? 아니야 물량 앞에 장사 없는 법 그렇지. 정신 차려서 이제 제대로 할 수 있다.
근데 벌써 40입니다 여러분. 오늘 마블 하기로 했었죠? 안 하겠습니다. 너무 재밌네요. 아, 너무 재밌네요. 안 되겠네요. 너무 재밌네요. 재밌는 거 해야 재밌는 법. 아, 너무 많은데 저건. 아, 나 보병 하나 업그레이드 할까? 아, 너무 싸고 좋아 저게. 아, 너무 좋아서 다른 게 감이 안 가. 이 3이 이게 뭔지 알려주실 분 있나요 혹시? 뭔지 모르겠습니다 진심으로. 아, 너무 차이가 심해. 이거 60원이고 이거 100원인데 너무 차이가 심해 이거. 너무 차이가 심해서 내가 좀 황당하네. 아, 구글링에도 안 나오지 않을까요? 어, 50만 다운로드긴 한데 영어 게임이라서 아마 좀 없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나 뭔 생각을 한 거야? 자폭맨이면 되는데. 아, 정신 안 차려 진짜. 자폭을 하면 되는데. 아, 또 믿음이 부족하네 이것도. 아, 자폭을 했으면 되는데 그냥 말이 지나가기 전에 자폭으로 죽일 수 있는데 또 잊고 있었네. 믿음이 또 부족했네 이거. 믿음이가 나머진 뭐다. 창병이면 충분하죠. 창병 길게 뽑자. 다 붙을 수 있게 곡선으로 뽑자. 포물선을 그려가면서 나와봐. 포물선을 그려가면서 쭉 어딜 써야 될지 모를 것이야. 나도 모르거든. 어, 200원이 남네요. 좀 곰쿤 해야죠. 아, 좀 애매하다. 이렇게 하자. 가자! 자폭! 아, 말 다 죽었어. 개사기 다 죽었어. 개사기. 오, 야, 방패병이 막아줬어, 포탄. 아예 그냥. 아, 궁병 좀 많긴 하네. 근데 궁병이라 아무리 궁병이 그래도 근접싸움이 이기겠지. 창병인데 방패병도 하나 있네. 나 궁병의 존재도 잊고 있었는데 너무 잘 싸워주니까 이기네 그냥. 이거 창병 업글 하면은 대박이겠는데. 다음 활 창활 머스켓 방패. 아, 이거 좀 애매한데. 바리스타가 좀 많이 위험한데 이렇게 되면은 끼리도 있고. 어, 는 자폭. 어. 믿음이 중요하다. 의심하지 말아라. 자폭이다. 자폭만이 살 길이다. 믿음을 가진 자 두려워할 길이 없다. 아까처럼 포물선 메타 가자. 아, 왜 이렇게 거슬리니? 조금 떨어뜨려서 그렇지. 요렇게. 아, 요렇게. 아, 좀 밑에까지는 해버렸네 내가. 4개 딱이다. 곰쿤! 가자! 자폭이 자폭 범위 하향 좀 해야겠다. 야, 자폭 너무 세다 인간적으로. 야, 뭐야, 여기 궁수가 나왔어. 창병 한 줄 알았는데. 아, 창병인 줄 알았어. 근데 뭔가 잘 비빈다 야. 아, 비비긴 개뿔. 반갑습니다, 테드라고 합니다. 탱 없는 궁병. 아, 그래요? 요즘 버전에 추가된 스탯인가요? 아, 그랬군요. 아, 근데 자폭 너무 좋다. 자폭만 진짜 올로 가도 되겠는데 거의. 자폭을 쭉 뽑고 그 다음에 생각을 하자. 가자. 한층 더 산 폭발할 것이다. 그렇지. 야, 가능하지? 아, 자폭맨 두 명 폭탄으로 날라갔어. 아, 그건 좀 아니죠. 어? 이겼니? 어? 아, 폭탄 날라갈 때 탱크 저 터졌구나, 공성도.
어? 이거 자폭을 약간 방지하겠다 그 말인 것 같은데. 이러면은 멀리서 자폭해야지. 물론 원거리에 좀 터질 것 같긴 한데. 그런 거를 무시할 수 있지 않겠어? 창병들! 입고 있다고 창병들? 250 창병이야. 아 이거 조금 애매할 때는 자폭이다. 의심하지마 자폭을. 자폭과 창병만 있으면 돼. 가성비야. 답은 가성비다. 답은 가성비다. 아 쟤 너무 많다 공병. 근데 왜 저렇게 세냐 거의? 하나를 못 죽이네? 왜 저렇게 세냐 쟤? 뭐지? 다시 도래한 거냐? 간 메이지님의 때가 도래한 거냐? 저거는 좀 안 좋은 것 같아. 약간 너무 이제 시간차로 오니까 한 덩이 한 덩이씩 말아먹을 수 있게 이분들이 필요한 것 같다. 그리고 이번엔 방패병을 좀 가죠. 순수하게 화력 싸움으로 가자. 아 너무 많이 뽑았나 본데 베이지를. 아 일단 해보고 생각해. 혹시 일단은 견적을 좀 뽑아야 되니까. 아, 저게 다 여기까지 맞는 거 아니야? 그치 그치. 너무 탱커가 적었다 이번엔. 너무 딜 욕심을 심하게 냈다 내가. 이러면 안 됐는데. 그리고 원거리가 없으니까. 아 원거리란다. 그 원거리란다. 그 스플래시가 좀 적으니까 한쪽에 몰아서 가죠. 아니지 스플래시가 적으니까 창병을 가야 되는구나. 아 방패를 가면 안 되는구나. 스페셜에서 얘를 좀 뽑다가 좋아. 너무 많이 한 것 같은데. 됐다! 어때? 가라! 코끼리부터! 코끼리부터 보내! 코끼리부터! 그렇지! 끝내주지. 야 거기 뚫리면 안 되는데? 그렇지 모이지 모이지 가운데로 모이지! 아 근데 원거리전을 하면 지겠구나 메이지라서. 아이고 좀 어렵네 이거. 많이 어렵네. 야 너무 강하다 거의. 아 이제 이거 얘네가 문제네. 보병을 가야 되네 그럼. 저걸 잡을 만. 지금 4,000원 있나요? 한 4,000원 나왔나요? 얼마죠? 4,600원. 창병 이상의 가성비는 없는 것 같고. 곰은 애용해온 녀석이니까. 아 너무 숙연해지네 갑자기. 아 너무 강하다 얘네. 봐봐. 가자 가자. 힘 대 힘이다. 지지 말아라. 할 수 있다. 아 힘이 부족하다. 근데 나 이거 맞는 것 같은데 얘 스페셜 얘네는? 얘네는 맞는 것 같은데? 얘네 조금만 뽑고 다섯 마리 정도 뽑고 근접으로 다 가야 되나? 야 너무 약간 그냥 밥이다 쟤네는. 가성비 너무 아름다워. 거부할 수 없는 유혹이야. 가성비 너무 끝내줘. 아 얘네를 잡아야 되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비치착하고 탑을 지어? 아니면 공성 중에서 적을 다 쓸어줄 만한 게 있는 거야? 아 이거 안 될 것 같은데. 이거 아니야. 이 법사 너무 가성비 좋아. 법사를 의심하지 마.
11마리 38. 아 이거 힘든데 살짝. 어우야 맨 100원 100원 그.. 아 안 찾으셔도 됩니다. 찾고 계셨군요. 아 거인을 좀 떨어뜨리는게 낫긴 하다. 거인이 너무 빨리 합류하니까 내가 비빌 방도가 없네 이거 게임. 야 이거 좀 큰데? 아 너무 큰데 이거? 아 어 이거 진짜 한계가 왔는데 슬슬? 어떻게 해야 되려나? 거인이 너무 강해. 중간 거인인데 얘는 좋은데 뺄만한 그건 아닌데 얘네 곰은. 아 기병으로 군병 어그로요. 아 좋은 발상이네요. 해보겠습니다. 좋습니다. 빠른 수궁 다섯 마리만 가져. 그러면 아니 그럼 빠른 걸로 가져. 맞으면 죽는 건 똑같으니까. 어그로 어떻게 끌어들지 아직 감이 안 온다. 야 그렇게 하면 어떡하니? 아 야 야 뭐 하는 거야? 어그로도 못도 아니잖아 그러면은. 그냥 죽은 거잖아 그러면. 앞에다 배치해야겠다. 공병을 떨어뜨려서 배치하자. 아니요 공병을 많이 배치할까? 일단 적당히 배치하고. 그럼 여기서 공병을 적당히 배치하고 힘싸움을 좀 해볼까요? 아니 병사를 좀 해서 32면은 43. 너무 많다. 저기 강하다. 10개 어, 좀 많이 쓴데 얘네? 공병 돌파해줘 제발. 진짜 제발 돌파했어. 두 마리 돌파했어. 두 마리 어그로 끌었어. 뭐 끌면 뭐하냐? 힘이 쓰시는데 상대도 안되네. 너무 상대도 안되니까 좀 당황스럽네. 자폭을 다시 불러오자. 어그로를 해서 시간을 두고 오게 한 다음에 자폭을 보내서 약간 이제 전략이 떠올랐습니다. 이렇게 모아줍니다. 다섯 마리까지 수자리에서 모아주고요. 너 달리기 얼마나 빠르니? 26 빠르죠. 아주 빠르죠. 제일 빠르죠 지금. 내가 쓸 것 중에서 아, 미치겠어 나 지금. 쟤네 불러 모은 다음에 가성비 세팅을 제거하는 거야. 아니야 그냥 쭉 가자. 어 아 너무 많은가? 중앙에 힘을 좀 집중해봐. 그래 11마리는 창병으로 간다. 좋아 중앙에 힘을 모아줘. 아 덜 모였어. 하지만 아직 모른다. 아직 자폭 있다. 알 것 같다. 큰일 났다. 너무 강하다. 너무 느려. 거인이 너무 느려. 아 예상 밖이야. 아 얘로 모을까?
얘로? 자폭 이 정도가 필요 없는 것 같아. 뭐고? 제가 문제거든요. 저 강력한 녀석이? 이거는 스플래시가 필요 없으니까 그냥 센 녀석을 해야 되는데 제가 너무 스플래시를 너무 세게 때려. 살살 좀 때려줬으면 좋겠어. 진심이야. 중거리 공수는 없냐? 애매하네 이거. 궁병을 잘 잡을 게 뭐가 있을라나. 아 이렇게 할까? 아 이렇게 할 필요가 없지. 그냥 창병하는 게 낫겠지. 이렇게 할 바에는. 거인까지 제거를 해야 돼. 거인 제거가 너무 힘든데. 일단은 한 대까지 해봐. 딱이네 딱. 방패병도 상대로 버텨주면서 적을 모아주고. 아 너무 많다야. 힘도 너무 많다 이거. 어떡하냐. 공성을 갈까? 공성을 갈까 그냥 아싸리? 이렇게 되면은 창병 대신 자폭 대신 자폭이랑 창병 대신 공성을 가자. 클린하게 만들어줘. 어그로 열심히 끌어주고. 어그로를 멀리까지 보내서 아살 이렇게 하자. 얘가 얘로 갈 거 아니야. 일로 보내고 일로 보내. 그리고 다시 일로 보내. 그리고 다시 일로 보내. 아 그건 아니 이건 안 되겠구나. 일로 보내. 그리고 아니 그냥 일단 둘만 하자. 이거 안 될 것 같다. 원거리에서 공성을 좀 보내보죠. 범위 가장 긴 이놈들을 보내고. 나한테 기회를 줘. 80인데 공격까지 잡지 않을까? 아, 야 너무한다. 야. 스플 없는 상태로 싸우고. 잘 던져야 된다. 잘 던져야 된다. 한 번에 한 번만 잘 맞으면 돼. 그렇. 뭐하니? 어디다가 던진 거니? 이해가 안 돼서 그러는데 어디다 던진 거죠? 뭐하는 거야? 뭐 씨, 맞추긴 하는 거냐? 거리 80이라며. 80인 것 같긴 하다. 내가 잘못했어. 뭔지 몰라도 내 잘못인 것 같아. 대포? 7개? 해봐. 해보고 정해. 해봐야 아는 법. 발리스타요? 알겠습니다. 이따 해보겠습니다. 이거 하고요. 발리스타가 뭐였죠? 기억이 안 나네. 이게 발리스타인가요? 어? 근육을 잘못 잤나 보다. 어? 야 근데 궁병이 나보다 거리가 길어? 아... 발리스타로 가자 이번에는. 내가 너무 병사를 앞에 세웠다. 병사를 뒤에 세워서 통과하게 만들었어야 됐어. 너무 느려. 이게 발리스타죠? 큰 화살.
이렇게 하고 충분히 쏘다가 충분히 쏠려면은 더 뒤에 있어야지. 더 앞에 있어야지. 충분히 쏘다가 병사 합류할 수 있게 25. 아니야, 어그로를 해서 가운데 좀 모아줘야 적을. 그런 의미에서 튼튼하신 분, 튼튼하신 분들 둘 두고, 아, 좀 뒤에 보낼까, 창병을? 넷을 둬. 잘 모아줘야 된다. 어, 적당히 합류했죠, 잘, 예쁘게. 좀 비싸서 긴가민가 했는데, 이겼어! 바리스토 됐다스! 모든 걸 다 쓰게 만드는구나. 칼같이 맞췄구나, 밸런스. 너무 잘 만들었다, 야, 게임. 근데 지진 않겠지? 아, 세긴 하네. 중병이 세도 여기 창병한테는 안 되네. 야, 잘 맞춰. 방패, 쌍수병. 쌍수가 약간 빠르지 않을까요? 그리고 이제 머스킷과 궁병, 그리고 도끼병, 그리고 뭐 여기 공성 조합. 공성 조합 때문에 약간 이제 불안하긴 하네요. 공성 조합이 이제 먼 거리가 너무 길다 보니까. 아니야, 초심으로 돌아가. 초심으로 돌아가. 초심으로 돌아가. 이상한 생각하지 마. 초심으로 돌아가. 어디서 초심으로 돌아가. 초심아, 제발. 초심아! 제발!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첫 시도는 감미카제. 초심 좋구요. 조심 찾았죠. 46. 이거 좀 잘라도 되겠는데, 영상을? 재밌어. 이 게임 재밌다. 어떻게 해야 될까? 보병이 꽤 많거든요? 근데 공성이 너무 많아. 불안해. 아, 근데 하지만 첫 시도는 뭐다? 감미카제다. 그리고 가성비 핵이득 조합. 가자. 감미카제 너무 해서 창병이 안 나온다. 창병을 했는데. 어? 아, 너무 많이 못 죽였다. 아, 이거 세다. 이건 진짜 세다. 이거는 진짜 세다. 이건 진짜 세다. 이건 진짜 강하다. 이거는 진짜 강하다. 이건 리얼이다. 여기다 하자. 너무 많이 했나? 자꾸 헷갈려. 아, 너 멀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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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리스타야, 제발. 난 너의 속도를 믿어. 너의 거리를 믿어. 그렇지. 그렇지. 브라보. 갓니스타. 어썸. 저 좋은 걸 여태까지 모르고 있었네. 아, 47인데 이제 알았어.
하면 할수록 새로운 게 뭐야 안 썼던 것들이 새로 보이기 시작합니다. 갓겜이죠? 이거는 갓미카제죠? 볼 것도 없죠. 초스피드 게임플레이 갓미카제 고리고 갓병 갓겜이야. 걸을 타선이 없어. 새로운 게 좀 보여. 세상에? 세상에? 하... 너무 쉽잖아. 개꿀잼이죠. 이거 바로서 할만하죠? 개꿀잼이죠. 아... 이것도 갓미카제 가야겠구만. 첫 탄은 갓미카제지. 아 자폭병 우리 거인까지 제거해주면 좋겠는데? 생명을 건 어택이기 때문에 가차 없습니다. 얘까지 싹 제거를 해주고 뒤에 있는 공병들을 창병으로 제거해줘. 붙으면 끝난다. 가자! 좀 이쪽에다 해야겠다. 가자! 어? 잠깐만, 잠깐만, 거인 하나면 몰라! 하나면 몰라! 그렇지! 가능? 가능. 쌉 가능. 그냥 밀려버리잖아? 아, 궁병 너무 가성비 안 좋다 인간적으로. 인간적으로 궁병 가성비 너무 안 좋다. 발리스타가 훨씬 좋다. 얘 뭐야? 야, 너무한 거 아니냐 드래곤은? 인간이 도달할 수 없는 경지잖아. 하지만 갓미카제라면 모른다. 생명을 불태우는 갓미카제라면은 인간을 초월한 데미지로 이길지 몰라. 드래곤 브레스 같은 거 쏘서 다 죽을 것 같은데? 설마 양심이 있지? 양심이가 있지? 그러겠어? 가. 어? 어? 전멸했어 얘 빼고. 어, 왜 궁병이야? 왜 궁병이야? 어? 이겼네? 뭐야 쓰레기였잖아. 아직 노업인데 개쎄죠? 어? 이거 대포알 빼고 다.. 어 얘 뭐예요? 잠깐만요 저 안 보여서 그러는데 이게 뭐죠? 아 몰라. 어, 자폭하면은 어차피 자폭하는 거 똑같을텐데 뭐 어때. 언제부터 생각하고 하는 척을 내가 하고 있는 거야. 자폭할 건데 상대가 누구던 터져 죽을 건데 뭔 상관이야. 자리가 좀 많이 남는구만. 어머나 뭐야 저거. 아 닌자야? 어 닌자 세다. 엄청 세다 닌자. 와 닌자 고레벨 닌자인가 봐. 엄청 세. 하지만 가성비가 어? 어? 하나 죽었다고? 아 닌자 근데 좀 짧은 것 같아. 20 정도 되는 것 같죠? 어 쟤 왜 이렇게 세니? 얘가 에픽이니 설마? 아니지 닌자지. 3레벨 닌자겠지. 어 닌자 세다. 아 너무 센데 저거? 위로 보낼 필요가 없었어. 아래로 보내면 자폭으로 다 죽일 것 같지 위는. 일로 떨어뜨려 보낼 필요도 없어. 그냥 점사하면 된다. 가자.
그렇지. 예쁘게 겹쳤죠. 어, 야, 왜 이렇게 쎄? 이거 아니지. 아니야, 아니야. 좀 달아서 몰라. 몰라, 몰라. 드디어 컨트롤 되네. 이거 너무 커. 아, 야, 이거 왜 이렇게 쎄냐? 아이고, 얘 닌자 맞아? 아, 너무 센데? 얘인가? 아니지, 던졌잖아. 얘겠지. 검이 똑같네. 왜 이렇게 쎄냐? 아, 이거 좀 심한데, 가성비로 나오는 거는. 야, 궁병한테 싸워서 지면 어떡하냐? 아, 큰일 났네. 이쪽에다가 더 배치를 해야 될 것 같아. DPS가 얘보다 센 애가 있나? 0.88에 20인데? 어, 너무 느려. 어? 혹시? 갓곰. 어, 궁병, 일반 궁병이 가성비가 되게 좋아 보이네, 지금 보니까. 세네베이구나. 세네베이 되게 빠르다. 범위도 겐, 범위도 되네. 야, 너무 세잖아, 야.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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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괜찮은 것 같은데? 딜로스가 없어. 끝까지 간다 생각하면 괜찮은 것 같다. 뭉쳐 때리는데 한계가 있으니까. 방패병이죠, 그냥. 3레벨. 어, 이제는 거의 다 3레벨로 나오네요. 도끼병 1레벨이고요. 이거 잠깐, 전부 근접 아닙니까? 울근접이죠, 지금. 뭐냐? 아니, 아직까지 감미카제를 뭐, 의심할 수 없어. 갓곰 확연하게 나온다. 어느 걸 해야지 이제 약간 이제 가격대가 나올지 감이 온다 이제 슬슬. 그렇지. 기병 까졌고. 근데 너무 강해 닌자가. 개 오바야. 야, 진짜 좋긴 하다. 50원짜리가 왜 이렇게 좋지? 50원짜리인데? 딜러스 없어. 너무 쎄. 내 생각에 걔 사면은 손해일 것 같은데, 판테온? 판테렉이 사귈 것 같은데, 뭔가? 아, 얘 손해일 것 같은데? 창병이랑 궁병 올려주는 게 더 쓸 것 같은데? 뭐지, 이 기분은? 아, 이거 자폭이 좀 많이 필요하겠다. 앞에 버텨주면서 쏘니까 괜찮네요, 되게. 아주 좋아요. 그리고 되게 따라가는 거 잘 따라갑니다, 얘네가. 그렇지. 이긴 것 같다. 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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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청 강하다. 너 무슨 게임 하는 거야? 형이 추천해서 노는 여자가 거야. 그렇게 많은데 그 네 마리 정도잖아. 스플래시. 어? 사실 스플래시가 제대로 들어가면은 저 50원짜리보다 훨씬 좋은 것 같긴 한데 스플래시가 들어가면은 안 들어갈 때가 많으니까. 어, 괜찮네. 되게 좋네 저거. 어, 스플래시가 가성비 솔직히 조금 더 좋은 것 같긴 한데 스플래시 들어가면은 워낙 이제 범위가 넓어서 그래도 저 괜찮네. 엄청 세네. 혹시 물량 앞에 장사 없다는 건가? 아, 조금만 더 해야겠다. 보병. 야, 가성비 너무 좋다. 너무 너무 사기다 가성비 진짜. 조금 찝찝하네. 너무 좋으니까. 내 자리.
가라. 야, 자포 가이 살았어. 그렇지. 야, 너무 강하다. 야, 오늘 이걸로 끝나는데 방송 그냥? 너무 개꿀잼인데? 126. 이 고민되는 조합 뭐지? 아, 저 예쁘게 딱 자폭에 부딪혀줄 것 같은데? 역시 첫타는 얘네 말한 게 없구만. 나머지는 가성비 갓 물량. 이게 비싼 걸 쓰니까 물량은 딱히 상관없겠지라는 생각으로 이렇게 물량을 좀 넉넉하게 준 것 같은데 써보니까 너무 좋죠? 700원짜리 에픽 같은 거 넣으면 좋을 텐데. 돈이 괜찮네. 500원짜리로 탑 하나 세워볼까? 야, 야, 그래픽 깨졌어. 그렇지. 탑 가라. 아, 돈이 남아. 너무 가성비가 좋으니까. 아, 돈이 남아. 대박이야. 만약에 근접이 저기 남아도 오는 사이에 좀 맞을 거 아니야, 활. 원거리여도 붙는 차이도 있고. 와, 이거 완전히 그거네. 자폭병이 붙어버린 순간에 이제 약간 그건데, 원래 이제 반제제왕 옛날 게임 같은 거 하다보면은 자폭병 붙기 전에 죽여야 되잖아요. 근데 얘는 이미 붙은 상태 시작해버리니까 이미 저승의 문으로 지금 가있잖아. 너무 고통스럽잖아? 너 많이 했다. 이 정도 아니었는데. 가라! 왜 우리 애도 터진 것 같지? 상대 자폭이냐? 아, 상대 자폭이야? 아, 간미카젤 상대가 쓰신다? 아, 그렇네. 근데 이거 좀 심각한데, 근데 이렇게 되면은? 아, 왜냐면은 우리 자폭이 터져버리면은 상대 붙기 전에 그러면은 힘을 못 쓰잖아. 떨어져 싸워야겠죠, 아무래도? 아싸리 쭉! 너무 나댔다, 이건 아니다. 너무 나대버렸다. 이 정도는 아닌데. 발리스타 함 가? 나는 믿으니까 발리스타를. 그래, 가자! 어, 기병 녹였구요? 어? 이긴 것 같은데? 아, 근데 너무 좋다 발리스타. 너무 멀리까지 쏜다. 자포병도 다 없애줬어 발리스타가. 대박이야. 아직 거기엔 내 부하들이 있다고? 어, 야! 안되지. 탄막이야, 탄막. 야, 대박인데? 이거 너무 오래 하고 있어. 이렇게 할 생각 없었는데 너무 재밌어. 56. 자폭. 자폭맨. 벨러스박. 아, 이번에 상대 자폭 있죠? 알아버렸다 이 게임의 비밀을. 답은 가성비와 스플래시였어. 애매한데? 가성비.
가성비 하나도 놓칠 수 없다. 가성비로 간다. 자폭맨! 그렇지. 거인은 너무 무서워. 근데 언제 봐도 거인은 정말 공포 그 자체야. 가라. 야, 발리스타하고 나버리고 다 빌려버렸네. 하지만 갓니스타. 야, 진짜 공룡 진짜 빠르다. 업그레이드 줘도 되겠어, 공룡. 너무 좋아. 다음. 언제 끝나요, 이거? 너무 오래 하니까 재밌긴 한데 좀 사람이 좀 심리가 좀 그렇다. 영원히 안 끝날 것 같은 느낌 뭐지? 기병만큼은 저걸 제거해줘야겠다. 기병을 제거하고 바리스타는 한 5개 정도가 적당한 것 같네. 4개, 5개 정도가 너무 많아도 약간 힘을 못 쓰네요. 4개만 할까, 그럼? 되게 좋아, 가성비. 다른 애들이 너무 약해, 얘네에 비해서. 200원짜리 자폭 하나 더. 이야, 너무 가성비 안 좋게 박았는데. 하지만 발리스타다, 이 말이야. 아, 야, 좀 예쁘게 좀. 아, 야, 밀렸어 한 번에? 위기다. 위기야. 이거 공병을 너무 넣었어. 위기야. 아, 그 적이 좀 많다. 강하다. 아니, 이 강력한 조합이 지금 이 조합이가 이 발리스타 솔직히 데미지가 문제가 아니라 발사 속도가 문제네. 300원 어치가 필요한데. 밸런스로 이길 수 있냐? 잘 박아줘야 되는데 쟤네가. 여기 이렇게 많을 필요가 없어. 둘만 있으면 될 것 같아. 뒤에다가 좀 추가를 하자, 후석을. 몸이 안 되네 지금. 그러니까 이거 넷을 가죠. 넷도 안 되네? 두 개하고 하나 하면 되겠다. 얘는 뭐예요? 궁병이 나왔냐? 아, 됐어. 그냥 해, 귀찮아. 가라. 좋아요. 예쁘게 서주죠. 아까랑 똑같이 서주죠. 야, 뭐야? 왜 안 통해? 야, 왜 안 통해, 발리스타가? 얘네 왜 발리스타가 튕겨나가? 발리스타가 밀고 들어가야 되는데? 어? 잠깐만. 이게 낫겠지? 여기서 두 개를 하는 건 맞는 것 같고, 기병만 딱 까준 다음에 발리스타가 막히네요. 이 상상도 못했는데. 그리고 여기 가성비 좋은 거 그냥 가자. 이번에는 약간 이제 다르게 해서. 그럼 창변이랑 공병은 속도가 같잖아. 일단은 곰을 좀 안 뒤에도 좀 세운 다음에 공병을 앞에 세우고. 어차피 창병이 먼저 올 거 아니야. 지나갈 거 아니야, 나오면은. 곰? 아, 시간차로 박자. 그래, 시간차로 박자. 요렇게 고. 여기 제거를 하고. 아, 궁병이 먼저 와버리네. 아, 이러면 안되지. 내가 아니랬네. 야, 뭐야, 왜 날라가? 뭐야. 아, 대포 있지, 맞다. 아, 너무 세다.
100 이상 있는 것 같아요? 아 큰일났네. 아 큰일났다기보다는 아 이거 이제 상당히 어려운데? 아, 발리스타가 좋긴 하네. 코끼리를 물어주니까. 근데 발리스타가 튕겨나간 녀석이 있어. 누구니 걔가? 누구야 튕겨나간 애가? 안 보이는데 지금은? 싸울 때 보면 막 나타나 없다가. 이게 여기다 이렇게 할 게 아니라 100원을 까서 100원을 까서 방패병사를 하나 해야 된다. 보니까 자폭을 하게 방해를 하지 말아줄. 아! 소용없네? 도끼병사 너무 강해. 저렇게 세다고? 도끼 애들이 너무 센데? 하... 왜 저렇게 세지? 저런 애가 있나? 그냥 티어가 높은 건가? 아니면 뭐 좀 특별한 애들인 건가? 구분이 안 가. 얘네인데 얘네 3레벨인데 얘네야 얘네 80 저렇게 세다고? 아 이게 아 강인도인가 봐. 그래서 튕겨나가다 보다 얘네가 몸으로 받아내나 봐. 이상하다 했더니 대포할까지 못 밀 것 같고 많을 필요가 없다. 곰이 많아도 의미가 없어. 포탄 맞고 죽으니까. 간미카지가 더 나은 것 같아. 오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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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결국 감미카제야? 결국 감미카제야? 강약이 소용이 없어, 자폭 앞에서는. 야, 차오즈나 16호 같은 애들 자폭해도 이기지도 못하는데 여기는 차원이 달라. 이게 현실이야. 이게 자폭의 위대함이야. 야, 물론 자폭하고도 일부는 졌지만. 있냐? 자폭맨? 이제 알았을 텐데 자폭맨이 더 이상 통하지 않는다는 것을. 없죠 지금. 그치. 그렇지. 어, 이거 자폭선에서 정리될 것 같은데. 어, 이렇게 돌 필요가 없다. 저 포탑이 너무 위험하다. 아, 너무 돈이 많은데 갑자기? 왜 이렇게 많이 준 것 같지 이번에? 착각인가? 조도 지랄이.. 조도 지랄.. 조도 지랄.. 조도 지랄.. 가랏! 거승으로 갓! 자폭! 강하다. 강하다. 몇 스테이지까지 레벨 1로 갈 수 있을지? 그게 좀 고민되긴 하네. 아예 센 게 나와버리면은 답이 없으니까. 야, 근데 에픽이 몇 마리야? 하, 여섯, 일곱, 여덟. 미쳤네. 자폭의 에픽이라고? 아, 씨발, 잠깐만. 자폭을 어느 선까지 제거가 되는지 그게 제일 관건이네, 그러면은. 두 마리면 되지 않을까? 솔직히, 드래곤 하는 꼴을 보니까 별로 안 쓸 것 같아. 기존의 조합이면 충분할 것 같고, 어, 그, 바리스타는 빼죠. 왜냐면 바리스타는 이제 원거리를 기대해서 넣은 건데, 하여튼 원거리에 그거에 없으니까, 지금은. 곰쿤. 어, 딱 맞게 나왔네 거의. 아니구나. 120원짜리 한번 써보고 싶었어.
뭐가 좋은 건지 모르겠어. 이게 왜 좋은 건지 모르겠어. 왜 120원이나 먹는 건지 모르겠어. 어, 싹 제거했어. 이긴 거 아니야? 야, 아무리 세도 이 물량을 어떻게 이겨? 이게 뭐야? 야! 야! 드래곤! 드래곤 쌀값 하네. 낑기네 여기서. 에픽 존엄. 에픽 존엄. 아, 존엄 했고 저거. 아, 이거 안 되겠다. 어. 저거 그냥 불에 쓰면 녹아버리네. 이거 얘네 넣는 게 의미가 없네. 이렇게 되면은. 이렇게 되면 아싸리. 원거리도 너무 그럴 필요가 없는 게. 데미지를 넣을 수 있는 걸 하는 게 낫겠어. 창병을 이렇게 넣지 말고 벌려서 넣어. 어차피 내 생각에 공병은 상관없을 것 같고 창병을 좀 벌리고. 그리고 자폭을 하자. 기승전 자폭. 기승전 자폭이라 이 말이야. 어? 이 말이야. 가. 야, 뭐야 쟤네. 뭐야 저, 뭐야. 뭐야? 뭐야? 관심병 터졌는데 어떡하지 쟤네? 야야야 뭐야 저게? 드래곤 뭐야 저거? 야 드래곤이! 인간은 드래곤을 이길 수 없다. 인간은 드래곤을 이길 수 없다. 리얼. 알지만 않으면 어떻게 될 것 같은데? 좀 센 게 필요하다. 아예 센 게 필요해. 아예 강한 거. 저 녀석을 대응할 만한 거. 거인은 거인보다 코끼리가 날 것 같은데? 어, 코끼리가 체력이 약간 더 많고 더 싸. 아, 아니네? 아니, 딜은 어차피 원거리가 넣어주니까 체력이 많은 게 나을 것 같아. 와, 코끼리까지 내가 쓰는 날이 오는구나. 그리고 너희도 좀 공병을 추가해야겠어. 뒤에 후열을 추가해, 혹시 모르니까. 혹시 모르니까. 아, 200. 200원짜리 누구 있어? 어, 너라도 가라. 너도 은근 좋았던 것 같아. 이제 온다, 걸어온다. 어? 금방 녹아버리네 그냥. 어? 이거 모르는 거 아니냐? 그건 아닌가? 발레스타야. 이거 왜 이렇게 세냐 얘네. 아, 너무 세다. 이거 못 이겼다. 아, 양 용 나는 건 진짜. 아, 용 때문에, 욕 금발진 때문에 내가 무서워 죽겠어 저거. 한번 어그로를 끌어볼까? 이, 걔네를 보내서. 자폭병이 그다지 어, 참 좋은 것 같긴 해. 솔직히 좋은데 지금 보내도 좋은 것 같은데. 끼리끼리 꼬끼리. 아, 너를 가는 게 낫겠구나. 너가 데미지가 셌지? 맞다. 얘 둘을 가자. 셋을 가. 그리고 가성비 가자. 뭐가 좋을라나? 아, 마땅히 없는데 내 생각에는. 너무 지금 타이트해. 힘들어 좀.
다 맞아주고 있죠? 어, 가능하냐? 가능하냐? 야, 엄청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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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버텨줘, 제발. 쟤네가 갈 때까지. 저 이름 뭐라 그러지? 되게 멋있네.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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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하다. 엄청 세다. 저거 데미지 끝내준다. 발레스타가 이제 강인도가 있으면은 상대가 안 되니까. 이거 그냥 자폭 걸고 저거 쓰는 것도 괜찮을 것 같다. 어, 물량으로 상대하는 게 곰 대신 들어가는 게 나을 것 같네. 화력이 되게 괜찮네. 상상 이상이네. 원거리가 좀 많은 조합. 얘네가 지금 원거리가 조금 많죠. 이런 조합이 괜찮은 것 같다. 자폭맨 있니? 있네. 하나만 있으면 되잖아. 둘 해. 넉넉하게 둘 하고 뒤에서 좀 세우고. 뒤가 이제 본진이죠? 너무 느려. 근데 저 솔직히 말해서 저거 써먹으려면은 뇌를 좀 굴려야 돼. 거리 계산을 좀 해야겠다. 3개 올리면 딱이네. 끝내주긴 하네. 재밌네. 되게 재밌네. 잘 짜놨어 되게 밸런스를. 와, 저게 한 번에 터져버려? 아, 근데 저거 너무 단일이다. 야, 저 정도는 같이 죽을 줄 알았지. 인간적으로 저거 심했네 좀. 아, 그리고 좀 못 버티네. 이번 거는 아싸리 돌멩이가 낫겠다. 어, 발리스타나. 이번 거는 아예 발리스타가 낫겠다. 튕겨낼 녀석이 없네요. 어, 저 에픽 상대로는 좋네. 에픽 헌터네. 킹 성비. 아, 너무 몰려 있나? 너무 예쁘게 들어갔다 이번에는. 발리스타가 하나 꼈어. 아, 너무, 야. 발레스타 너무 느리다. 발레스타 진짜 앞에 놔야겠다, 이거. 괜찮았는데, 이번 거는. 너무 못 쐈다, 진짜, 발레스타가. 두 발은 더 쏠 수 있었는데, 좀, 히트 타이밍에. 아. 저렇게 터지는 건 좀, 야! 그건 좀 아니잖아. 아, 근데 은근히 괜찮진 않네. 너무 많은데? 너무 종이짝 마냥 날아가는 거 아니냐? 공속 너무 세잖아 인간적으로. 어, 뭐한 거야? 이게 그다지 필요가 없어. 어, 얘네 둘도 필요가 없고. 이렇게 잘 터지길 기대하는 게 나을 것 같아. 네 개를 해서 저걸 버텨줄 녀석이 필요한데 어떻게 버텨 저거를. 저 강력한 거를 창병을 좀 떨어뜨려 놔야겠어. 공병도. 아, 이러면 너무 얘네가 앞으로 가는데? 어, 내 예상이랑 다르게. 낙타가 뒤에서 덮쳐야 되는데 저 위쪽을. 이렇게 하면 안 되지.
이래도 더 먼저 가는 거 아니야? 대단하다. 일단 일단은 하는 데까지 해봐. 야 뭐하니? 낙타야! 고마! 야 총 세네. 졌네 그냥. 아유 어떻게 이걸 제거하냐? 아 느리니까 느린 걸 이용해서 진짜 나도 그걸 해야 되나? 얘네가 도움이 안 돼. 저 시간차 바리어들은 괜찮은 것 같아. 의외로 수동으로 제거하자. 무언가 넣어야 된다면은 창병을 넣고 창병이나 방패병을 넣어서 어그를 주고. 방패병이 필요가 할까? 창병을 넣는 게 낫지 않을까? 그냥 어차피 한 방인데? 어차피 종이장인 마당에? 저렇게 해서 저절 공격을 하고 공성을 가자. 이거 조금 마른 것 같은데? 그렇지. 그나마 좀 적게 날아가고 있긴 하네. 원거리가 좀 심하네 이거. 아 머스켓을 해야겠다. 야 근데 부딪혀도 이게 반응이 없다. 어 다 받아줬어? 하지만 하지만 모른다. 어차피 한방 싸움이잖아. 아, 야 저걸 못 맞추면 어떡하냐? 공격하다가 하드캐리하네. 어? 안 맞을 일은 없겠지? 데미지가 너무 차이난다. 하.. 대포가 낫겠는데 저 정도면? 저를 날려버리는 건 아주 좋은 선택이었던 것 같아. 대포가 값을 할까? 어어어어어 튕기냐? 아 왜 그래? 야 한창 즐겁게 하고 있는데 튕기면 방종이야. 나 오늘 이거 하려 그랬는데 점검 3시간이라 그래서 빠꾸 먹었거든요. 근데 이거 되게 재밌다. 에픽 배틀 서뮬레이션 시뮬레이션 서뮬레이션이네 2. 재밌습니다. 한번쯤 여러분들 해보셔도 만족하실 것 같습니다. 아주 재밌어요. 이렇게 많이 하다니. 노래법으로 하는 게 재밌다. 레벨업 하면은 뭔가 그것만 쓰게 될 것 같아요. 이거 공짜입니다. 제가 오랜만에 공짜 게임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오랜만에 공짜예요. 너무 사실 나는 공짜 게임으로 하고 싶거든요. 솔직히 우리 어린 애기들 층도 많이 보기 때문에 누구나 쉽게 접할 수 있게. 요즘 공짜 게임은 너무 그거잖아요. 뭐냐 방치형 게임도 많고 그래서 프리미엄을 좀 했는데 오히려 공짜 가금 요소가 더 심해. 프리미엄 위주로 어차피 나도 본의 아니게 하게 됐는데 공짜 게임 더 좋아합니다. 공짜가 짱이지. 자 이제 잡병사들을 세워서 나 머스켓 한다 그래놓고 머스켓 안 갖고 있는 거죠? 파도 치듯이 가는 거야.
그리고 머스켓을 쭉 창병 하나 더. 버틸만 하니? 야, 뭐 저것도 못 잡으면 어떡하니? 화력이 좀 후달렸나 보다. 아싸리 머스켓을 갈까? 머스켓이 멀어서 원거리전이 괜찮거든요. 굉장히 멀어요. 왜 저렇게 먼지 모르고. 저격총 아싸리 그럼 머스켓을 갈까요? 확정이니까 머스켓은. 궁병은 너무 이게 노가 금방 그 숫자를 많이 해도 값어치를 못 잡는 것 같고. 머스켓을 가자 그럼. 머스켓이 안 맞으면 돼. 안 맞고 프리딜 넣으면은 가능한지 모르겠는데 지금 딱이거든요. 이러면은 300원 남네. 300원짜리 구합니다. 가서 어그로 좀 끌어볼래. 일로 와서. 어, 머스크 데미지 세네? 너무 느리다, 근데. 어, 이거 모른다! 이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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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이긴다, 이거? 오, 이겼어! 야. 이거지. 일단 기병을 까주려면 4마리 정도는 필요했죠. 기병을 제거를 해주고요. 코끼리까지 있네요. 다행히도 코끼리는 세기 때문에 제거했을 때 할 수 있을 때 하면 좋겠죠. 아, 나머지는 머스켓을 제거해야 될 것 같은데. 이거 머스켓이 활약할 때가 왔어. 진짜 머스켓 거리가 괜찮네라고 했던 그 시대가 지금 와버렸어. 결국 오고야 말았어. 머스켓 시대가 올 줄 알아, 오지 않을 줄 알았던 머스켓 시대가 와버렸어. 거리 차이가 나서 함부로. 어, 망했다. 저렇게 많을 줄 몰랐다, 야. 야야, 좀 야야, 너무 한 번에 놓은 거 아니냐, 인간적으로? 아, 저 스플래시가 너무 과하게 들어왔네. 이거는 스플래시를 막아줄 수 있는 녀석을 배치를 해야겠네요. 탱커를. 그쵸? 밀려버리니까 다른 애들은. 얘 하고 싶긴 한데. 아, 똑같지 않는 거는. 그럼 얘로 하자 그냥. 어그로 잘 끌어야 된다 얘들아. 어그로 잘 끌어야 돼. 야, 너무 아, 숨 막히는 결전. 이겼다. 진짜 이겼다. 와. 어, 숨이 안 쉬어져 순간적으로. 어, 야, 62. 여기까지 깨겠는데 나 이거? 노래법으로? 의외로 쉽네? 어, 리얼 개쉬움. 먼 거리 없으니까 이거 안 터질 거 아니야. 아, 발리스타가 있구나. 이거 좀 많다, 이건 좀 많다. 큰일 났다, 저거. 기병이 뚫리면은 많이 위험해지거든요. 이건 가성비 조합 가면 되겠다, 이거는. 어, 워스켓에 치중하지 말고 가성비 가는 게 낫겠다. 워스켓 너무 위태위태하다, 좀. 발리스타 하나밖에 없는데 워스켓에 굳이 갈 필요가 없지. 후열 추가 장병. 와, 이 정도야?
법사의 탑. 야, 기병 너무 맥을 못 추는 거 아니냐? 와, 저건 뭐 필요가 없네. 다른 애들이 200의 데미지를. 그렇지. 어? 생각보다 심각하게 센데? 어? 야, 꼈어. 아, 끼는 건 반칙. 끼는 건 반칙이죠. 근데 모른다. 머스키 약하다. 어? 이겼네? 머스키 진짜 약하구나. 느리다. 너무 느리다, 쟤는. 사거리는 진짜 좋은데. 진짜 딱 한 세 템포, 아, 한 템포 더 쏠 수 있는 거, 한 템포. 한 번 더 써서 그 한 방으로 결정을 짓는 그런 스타일이네. 아주 멋있어요. 다음에 또 하게 되는 거 아니야? 너무 재밌는데 이거? 아, 쭉. 이거 뭐 자폭 없는데 저? 그쵸? 없죠 지금 이번에는 확실하게? 자폭하면 될 것 같은데? 자폭 그냥 하자. 그냥 다 터트릴 수 있을 것 같다, 자폭으로. 한 마리만 보내서 몸빵 되라 그래. 다 터져버려라! 어, 야, 저걸 버텨? 코끼리들? 와, 되게 세네, 얘네. 하지만 모른다, 아직. 그렇지. 아무런 짓다. 아무런 짓, 아, 이겼다. 아, 역시. 발사! 발사! 그렇지. 아주 훌륭해요. 너무 오래 해서 방종할 시간이 다 와가네. 이거 머스켓이다. 이거는 확실하게 머스켓이다. 이건 확실하게 자폭 머스켓이다. 야, 좀 갈등이 된다 근데. 얘는 좀 힘든데. 이거는 방패를 좀 세워야 되겠어. 머스켓이 좀 느리죠? 15밖에 안 되네. 뒤에 방패병을 좀 세워야겠다. 한 번에 안 날아가게 조금 분산해서 배치를 해주고요. 야, 기병이 아무것도 못해. 아무것도 못하지. 야, 근데 저거는 조금 그런데? 야. 야, 나는 코끼리는 물론이고, 궁병까지 막아줄 용도로 넣은 건데, 그렇게 나와버리면 좀 곤란합니다. 근데 이긴 것 같다. 많다, 머스켓. 이겼다. 아닌가? 좀 많네? 공성이? 아니야 아모르 직다 아모른 이겼다 그렇지 내 시간만 더 하면 깨실 텐데. 다 밀어서 하는 것도 좋을 것 같아. 너무 재밌는데. 꿀잼이네. 자폭맨 없죠? 그러면 자폭으로 죽어야지. 자폭이 없는 자 자폭에 망하리라. 뒤지게 망하리라. 공수 가자. 스프레시도 없잖아. 저 덩어리들은 그냥 오라 그래. 오픈해. 아, 300원어치 3마리. 하나 둘 셋. 발사! DPS로 눌러라! 눌러라, 얘들아! 누르긴 개뿔, 뭐야? 어떻게 왜 이렇게 빨라? 야, 너무 세다, 야, 인간적으로. 너무 괴물이다, 야. 와, 너무 괴물이다, 진짜, 야. 이건 좀 아니지.
야, 왜 머스켓에 밀리냐? 쑥. 머스켓이 뭐 왜 저렇게 장전이 빠르지 머스켓이? 아 근데 저 너무 세다 쟤는. 너 무슨 게임 하는 거야? 아, 왜 자꾸 킬 때마다 쳐먹고 있어. 아, 아 존나 놀랐네. 아, 아 깜짝 놀랐네. 아 킬 때마다 킬 때마다 막고 있어. 막고 살 거야? 얘네는 조금 이제 나도 딜탱을 넣어야겠는데. 가장 좋은 곰쿤으로. 원하는 만큼은 제거했어. 야 너무 튼튼하다. 야 이거는 곰쿤이 아니다. 이건 방쿤으로 해야 된다. 방패쿤으로 해야 돼. 안 되겠어. 방패쿤으로 해야 돼. 방패쿤을 세우고 자폭도 넣어야 돼. 공쿤은 안 돼. 꺼져봐. 꺼져봐 공쿤. 야, 이렇게 많은데 이거 가보지 못하네. 열 마리까지 되잖아. 아, 100원이 부족하다. 150원 구합니다. 이리 오세요. 그렇지. 그렇지. 쓸어버려. 달려가. 다음 장전을 할 때가 저승이야. 그렇지. 아주 훌륭해. 너 무슨 게임 하는 거야? 이길 때마다 딱이 맞아야 되냐? 아. 어, 뒤에 있는 거 뭐죠? 와, 이번에는 센 놈들을 앞에 세워놨어. 이거 많이 불편한데? 어? 원거리 할까 한번? 60마리 머스켓. 머스켓 대장전. 이게 느려서 오다가 다쳐 맞는다 이제. 사라져라! 야, 도끼 빠르네. 생각보다 훨씬 빠르네. 어, 근데 많긴 하다. 어, 많아, 많아, 많아. 엄청 많아. 어, 그래도 안 되는 건 안 된다, 야. 그래도 안 되는 건, 어, 그나마 좀 잘 싸우긴 했네, 이번에는. 조금. 이거는 그냥 속도로 가야겠다. 어. 자폭을 추가하자. 어. 클린하게 해주고요. 아래쪽에도 쭉, 이쪽에도 쭉. 방패병을 하나 둘 셋 넷, 여기도 하나 둘 셋 넷, 여기도 하나 둘 셋 넷. 이거 클린하게 자폭병사를 요렇게. 너무 많은가? 아니야, 이 정도는 돼야 돼. 10자리 150, 10자리 150자리 없니? 어, 1자리. 아, 자폭 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자폭 앞에 더 두자. 끼리끼리 코끼리? 아니야.
뭐 해야 될까? 400원으로 나와봐. 나도 덩어리 하나 가자. 덩어리를 넣는 여유도 넣어야지. 야, 잘 터졌다. 야, 대박이다. 이건 이기겠지? 이건 가능이지? 물량 차이가 이렇게 나는데. 그렇지. 아, 개꿀잼. 아, 거를 타서 없는 개꿀잼. 이렇게 하다가도 어려우면 광고 봐서 양 늘리면 되고, 뭐 아이템 사가지고 더 강해지면 되고요. 과금이 필요 없어 사실상. 개꿀잼이야. 67 엔딩까지 갈 것 같아 진짜로. 아무것도 안 올리고 과금을 안 해도 올릴 수가 있어요. 근데 안 올려도 갈 것 같죠? 갓게임이야. 밸런스 칼같이 맞췄어. 재밌게 맞췄어. 초반에 솔직히 너무 쉬운 감이 있었는데 이젠 아니야. 이젠 재밌어. 저 근접이랑 원거리죠 지금. 갓성비 가자. 가자! 와, 사라짐. 너무 압도적인데? 너무 압도적이신데? 다음! 슬슬 익숙해지고 있습니다. 네, 이건 자폭맨과 저기 자폭맨이 안 나오니까 내가 너무 공정이 편해. 라고 말하자면 이거 자폭맨이죠? 아이, 좀 봐도 모르겠다 나. 좀 떨어져 있네 나 연맥이려고. 독한 놈들. 폭맨아 가자! 폭맨이 지금 스플래시가 코끼리밖에 없죠? 그리고 이제 창병 공병 조합 한 줄 더. 공병하자. 공병 12마리까지 되잖아. 저런. 방패가 너무 많았어. 그리고 폭탄을 너무 게임하는 거야? 간절롭게 썼어. 광고 왜 저렇게 많이 나오지? 얼마나 투자한 거지 대체? 방패를 한 장 빼도 되겠어. 2500 100원에도 25 100원짜리 뽑아도 되겠네. 원거리 없잖아 지금 별로. 닌자 가자? 닌자가 괜찮은 것 같았으니까 뭐 괜찮게 막아주겠지 뭐. 아니야 닌자는 좀 오버한 것 같아. 아니야 끝까지 가. 가기로 한 사람 끝까지 간다. 야 무슨 코끼리 한 방에 코끼리 데미 40인데 닌자는 160이고 체력이 너무하네. 내다 닌 닌닌 다음 에픽이다. 어? 폴아웃 있어. 파워 아머. 야 이거 그냥 에픽인데? 이거는 볼 것도 없이 그냥 방어를 좀 세우고 조금만 세우고 자폭맨을 한 다음에 자폭으로 좀 제압을 하고 어떻게 해야 될까? 머스켓이 낫지 않을까? 거리를 생각하면은 차라리 한번 머스켓 한 번만 해보자. 머스켓에다가 방패병을 줘도 되니까 그렇지 하면은 넓게 하는 게 낫겠죠 아무래도? 스플래시가 있으니까 저기 드래곤이 없는 게 크네. 드래곤이 정말 센데
근접으로 대응이 안 되는데 드래곤이 나와버리면은 뭐 그래도 뭐 굳이 그러지 않아도 뭐 세니까 쟤들 말로도 이거 약간 서비스가 아닐까 오히려 이런 에픽도 있으니까 사서 써볼 거면 써봐라 그런 느낌에 어 방패병 튼튼하죠? 어 야 폴아웃 너무 튼튼한데? 야 폴아웃 너무 어 아니야 아니야 폴아웃 밸런스 맞아 야 얘 서거리가 장난 아니네 하지만 불량 앞에 장사가 없으시다 없으시다 다음 전투력 뭐야 어? 법사타워다 법사타워 3레벨 되면 저렇게 되는구나 타워 디펜스 같네? 야 근데 이거 좀 위험한데? 많이 위험한데? 법사타워는 어, 이게 내가 이동을 못 시키니까 이렇게 많을 필요가 없는데 자폭맨 법타워가 지금 거리가 어떻게 되죠? 거리 40이야? 어 그러면은 머스켓 하면 그냥 원거리 죽일 수 있는 거네? 머스켓 50이니까? 법사가 안 닿는 거리에 쏠 수 있는 거 아니야? 아 물론 도끼병 때문에 쉽지 않을 것 같긴 한데 도끼병 어떻게 제거해야 되냐? 아 일단 해봐 도끼가 모여서 잘 터지겠지 잘 터지죠? 어? 좀 아닌 것 같은데? 하... 많이 부족했다 이거는 이건 내가 좀 더 투자를 했어야 된다 이렇게 보내지 말고 얘까지가 필요가 없어 여기다 하나 배치하고 뒤나 위로 보내야 돼 이런데 보내 그래 터지는 거 똑같은 거 같은데 아 꽤 많은데도 쉽지 않네 너무 튼튼하네 밀고 들어오니까 아 거리를 잴만한 그 타이밍을 안 준다 강하다 이거는 물량으로 싸우는 게 나겠다 아싸리 그냥 굳이 저 타워를 도망칠 만큼 타워가 그렇게 센 것 같지도 않고 어, 클린 이건 세 마리면 충분해 보니까 그리고 이거 자폭도 너무 많이 필요가 없다 터지는데 한도가 있으니까 여기까지면 될 것 같고 나머지 이제 가성비 좋게 전투력으로 돈이 남는 게 문제네 발리스타? 오랜만에 활약 좀 할까 발리스타? 200원 가라 200원 300원 뭐 없냐 좀 좋은 거? 대포? 실드! 그렇지 가자 야 뭐야 그렇지 그렇지 발사 세지 바리스타 보여줘 바리스타 야 타워 너무 튼튼하다 근데 저렇게 셌어? 어? 아 아슬아슬하네 좀 어 좀 아슬아슬하네 아깝네 바리스타가 너무 많아 하나 빼 들어갈 금액에 방패도 빼고
자리가 조금 부족하네. 원거리도 이렇게 필요가 없다. 자폭이 좀 필요할 것 같은데. 이렇게 가자. 아, 야, 걔는 안 돼, 걔는 안 돼, 걔 터뜨리면 안 돼, 야! 어, 이번 잘 터졌는데. 아, 잘 터졌죠? 야, 저게 나름대로 이게 돌파력이 있네, 관통력이 있네. 발사, 발사! 그렇지. 안에 들어있는 자두를 꺼내줘, 아주. 이길 수 있지? 믿고 있다, 난. 범위가 똑같냐, 설마? 아! 바레타 저렇게 짧았어? 100년의... 이거는 내가 너무 아니라서 뒤에다가 방패용만 두면 돼. 맨 뒤에다 두면 돼, 몇 마리. 이런 애들 둘. 요런 애들 뒤에다 두면 되는데 말이야. 요런 데다가. 이러면 그냥 오케이인데. 준비 완료인데 말이야. 뭔가 좀 꼬인 것 같다? 아닌가? 야, 방패 너무 빨리 도착했다, 야. 아, 이거 내가 자폭매를 뒤에 배치한 게 의미가 없었어. 앞에다 차라리 배치를 해서 병사가 안 붙게 바꿨어야 되는데. 쟤네가 스플래시가 굉장히 세네. 자폭매 어딨어? 빠져. 앞에 투자를 선행 숫자가 부족했어. 더해. 그리고 보병을 아싸리 많이 뛰어놔야겠다. 여기쯤에 뛰어놔야지. 이래야지 제때 합류가 될 것 같다. 완전 뒤에다가 배치를 해서 완전 후속타로. 아, 잘 제어가 된 거라고 말을 해야 되나? 이거 뭐 어떻게. 그렇지. 괜찮네. 좋아요. 어, 세 마리 지금 딱 왔죠? 아, 근데 앞에 거슬리는 게. 네, 하나가 세 발 받아주고, 다섯 발 받아주고, 여섯 발에 원거리 받아주고. 좋아. 영웅이야, 영웅. 한 20마리 죽을 거 혼자 다 받아줬어. 게임 하는 거야? 아이고. 이제 끝나가냐? 이거 막판으로 하죠. 어, 되게 재밌게 했습니다. 굉장히 재밌었습니다. 이런 걸 원했어. 이런 게임이 좀 많았으면 좋겠어요. 되게 재밌네요. 이런 장르를 더 만들어줬으면 좋겠어. 너무 재밌어. 원래 영어 게임 잘 안 하거든요. 영어 잘 모르기도 하고 영어 잘 몰라도 쉽게 할 수 있을 만큼 심플하게 돼 있고요. 어, 근거리 너무 없는데 이거? 자폭으로 다 밀어버린 다음에 그거 하자. 총으로 쏴버리자. 머스켓으로. 근거리가 너무 없다 저거는. 아예 전부 다 머스켓으로 하자. 어어, 그거 없죠 이제? 원거리 한 대포 쏘고 초조조조조조조조조조조조조 20이니까 그렇지. 대포보다 멀고요. 어, 벌써 이게 깨졌어? 야, 왜 이렇게 잘 쏘냐? 이거는 왜 안 쏴? 어, 되게 재밌네요. 토탈어요? 좀 그쪽 나 이상하게 토탈어는 안 땡기더라고. 재밌어 보이긴 하는데 뭔가 좀 머리 쓰는 거는 조금 이제 머리가 피곤하달까? 이상해. 그런 거 보면 참. 이거는 물량으로 밀어야겠죠 아무래도? 약간 뭐 귀찮은 거 있잖아요. 편하게 그냥 편한 게임 하고 싶은 그 심리. 하나 제일 비싼 거 가자. 뭐가 제일 비싸니? 이거 아직도 못 사냐? 아, 나 빵태원 쓰고 싶은데. 세 자리
깔끔하게 코끼리 두 마리? 좋아 좋아. 키리키리 코끼리. 그렇지, 말 다 터지고요. 어, 터지고 터지고. 발사해 발사해. 그렇지, 코끼리 코끼리 코끼리. 야, 너무 맥도 못 추는데 잠깐만. 야 뭐야, 왜 저렇게 쎄. 코끼리가 안 좋았어. 너 무슨 게임 하는 거야? 코끼리 넣을 금액으로 곰을 두 마리 넣었으면 밀었어. 아, 그건 아닌가? 그건 좀 아닌 것 같다. 너무 세긴 했다 이번 거는. 괜찮게 있는데 왜 428? 이거는 내가 말을 한번 넣어볼까? 빨라서 어떻게 되지 않을까? 말은 빠르니까. 뭔가 다 터진 것 같긴 한데 모르겠다. 아, 원거리 너무 적다. 아, 이제 궁수가 강해. 궁수가 창 한 방에 안 죽어. 하지만 이겨버렸죠? 야, 말은 사실 좀 에바였는데 어떻게 이렇게 밀었냐? 아, 막파이라 그랬네. 또 하고 싶네. 근데 이거, 이 게임은 여기까지만 하죠. 너무 길어지기도 하고. 마지막으로 이제 마무리 할까요? 너무 또 하는 건 좀 그렇다. 얼마 있죠, 지금? 8,000원. 아, 됐어. 판테온을 보고 싶었건을. 야, 이거 등록 안 해놓은 아이디입니다. 이거 그 양산형 게임용이기 때문에 등록 안 돼 있거든요, 지금 아이디가. 그럼 나의 그 호프 창병 가자. 맥스야 지금이? 어, 졸라 쎄. 궁병 가자. 업그레이드한 힘을 보여줘. 올로 간다 그냥. 아, 오라면 가격이 안 맞는구나. 아, 운명이야. 창병의 힘을 보여줘. 창자비의 미용을 보여줘. 어, 내 말인데 좀 비싼 거 해야겠다. 하나, 둘, 셋, 넷. 가자! 800원 남았어. 야! 싹 밀렸자. 야! 제대로 안 해? 아, 역시 조합이 좋구만. 업그레이드가 좋긴 해도 조합은 더 좋다는 거 알 수 있는 시간이었고요. 3레벨이 최대치라는 걸 알 수 있었네요. 게임하는 거야? 사실 업그레이드 안 해도 끝까지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내 생각에는. 재밌게 플레이했습니다. 마지막 딱히 받는 거 보면서 나가도록 하죠. 수고하셨어요. 7사에서 끝났네요. 다음 게임에서 뵙겠습니다. 뿅! 오늘은 방종입니다.